자, 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림 이어서 갑니다. 아, 사실 오늘 캐스트 모드 하려고 그랬는데 레벨이 29라 좀 애매한 것도 있지만 건방으로 갈아타고 싶어서 켰습니다. 약간 짜장면을 먹으면 짬뽕이 먹고 싶어지는 마음으로 양손검을 하니까 건방이 땡겨서 켰습니다. 일상으로 가죠, 그러니까. 본래 제가 이제 맥마저를 안녕하세요. 바로 오셨네요. 맥마저를 올리려면은 보통 이제 미라요원으로 15% 그리고 이제 변화무브 퍽으로 30% 그리고 군주 운명소로 25% 해서 이제 좀70% 10% 맞나? 15% 25% 40% 30% 그러네. 15% 부족하네? 그쵸? 그래서 이제 보통 오타를 끼는데 30에 15에 25 맞죠? 40, 70이네. 75로 착각을 하고 있었네. 이번에는 이제 방패를 통해서 이스그램 방패나 이제 포테아 방패도 얻어서 쓰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맥마저를 올려주고요. 딱 이제 5% 넘고 85 맥마저가 되죠. 이걸 딱 끼면은. 그리고 이제 바닐라 퍽에는 투구까지 세트로 깔맞춤을 하면은 같은 종류, 같은 중갑 견갑이 아니라 완전히 세트로 하면은 같은 종류 중갑으로 하면 방어력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이것까지 활용을 하겠습니다. 반사가 있구나. 안녕하세요. 야, 정말 오랜만에 본다. 중갑 일반 퍽. 맨날 오디네이터만 써서 이것도 절반이네. 그리고 무게가 완전히 지장이 없어지는. 약간 밸런스가 좀안 좋네. 하긴 뭐 낙템 없어지는 것도 좀 심하긴 했지. 이번에는 그런 거를 이제 한 손검을 하나 구해야겠네요. 어차피 이제 양손검은 어딨죠? 네, 따까리? 우리 이름이 뭐였죠? 그래, 빌카스가 이제 양손 무기를 쓰기 때문에. 야, 그 귀한 걸 쓰는 거야? 주지도 모르고? 저는 이제 한손 무기를 쓰는 걸로 하죠. 이스그램 방패가 크기가 커서 약간 이제 쓰는 맛이 나죠. 판매도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방패를 쓸 거기 때문에 활을 안 쓰겠습니다. 활도 빼버려. 활좀 아깝긴 한데, 저거 좋은 건데. 그리고 이제 마법도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세종 형태로 가야지. 모처럼 이제 바닐라 퍽해서 바닐라로 즐길 건데, 에보니 워리어처럼 피부 마법이랑 망토도 쓰고, 쓸거다 쓰면서 하도록 하죠. 난이도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딱히 뭐 회복을 굳이 하지 않아도, 안정감 있을 것 같으니까. 아, 스카이림은 일상할 때가 너무 행복해. 너무 편해. 그냥 켜서 아무거나 하면 돼.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저번에 이제 포켓몬 대격돌 SP라고 별무소를 하나 했는데 게임이 굉장히 재밌어서 영상을 이제 많은 사람이 볼수 있게 좀 적게 올려둘까 합니다. 게임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놀랐어요. 원래 이제 포켓몬이나 디지몬 게임 같은 게 모바일 게임이 되게 별로가 많은데 굉장히 잘 뽑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한 번쯤 해보시면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좀 없냐? 지구력 흡수 있네? 괜찮은 거 있네? 근데 조금 이제 멋있는 거 하나 들고 가고 싶은데 가성비까지 해서 둔기 한번 때려? 글래스 단검. 이게 낫겠죠? 그럼 검을 할 거면? 아예 다른 무기로 가죠. 난딱 기다려. 그리고 지금 목걸이가 최하급 회복과 양손 상승. 양손이 필요가 없겠네요. 어차피 최하급이라서 레벨링이 된 상태에서는 더 좋은 게 나오니까 팔아버리죠? 이랬는데 또 이제 양손 나오면 극혐인데. 굳이 데미지 안 올려도 난이도가 일반이라서, 필요 없을 것 같고. 최하급 받아가시고요. 중갑은 두자. 중갑 두고. 아예 지금 낄게 없으니까. 어디 보자. 상급 중갑 최하급 양손 아까 판 거죠? 무기를 좀 살까? 야, 너무 허접하다. 야, 강철이 뭐냐? 대장간이 아니라 그런지 순위 좀 낮네요. 실망입니다. 스카이포지 철제 망치 한동안은 무기를 찾으러 다녀야겠구만.
내 운명의 무기를 만나야지. 사실 여기서 이제 사실 살 거면은 저 에본이 이해한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인챈트 안된 거는 바로 솔차임 가서 주워오면 되기 때문에 군주한테서 좀 고민을 해서 좀 인챈트도 되고 이제 깔사방과 하나 가져가야지 이제 여행하는 맛이 나거든요. 파밍하면서 먹었을 때 약간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너무 세지 않게 너무 세버리면은 또 이제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아이템 먹는 아 되게 까다로워. 스카이림 할때나 제일 까다로운 것 같아. 보통 이제 어지간히 재미없어도 만족하면서 하는데 이 스카이림만큼은 극한의 재미를 추구해야 줘야지. 8시라 장사 안 하겠네. 아이씨 까탈스러운 아저씨. 원래 시간 아슬아슬하게 나와도 손님 받거든요. 서비스에 기분이 안돼 있어. 나 미용실 할때 미용실을 다닐 때는 미용실 할 때는 파마 손님도 받았어. 마지막에 이게 어디서 지금 제육군에서 일한다고 어쭈? 일도 늦게 시작하고 말이야. 집도 바로 옆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태할 수가 있지? 저러니까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야. 그쵸. 여기서 몇 시간을 기다리게 하니 손님을. 내 거에서 이제 이거 가져가시고요. 가져가시고요. 이 정도 되겠네요. 무기 애매하게 좋은 거 있어. 짜증나. 또 한손 무기는 또 없어. 너무한데 이거. 여행을 떠나자. 진짜 저 상인이 제육군 상인이 제일 장사 늦게 키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8시면 딱 장사하거든요? 이거 안 되겠어. 너무 저 대머리 아저씨 편하게 사는데 반란군에부터 제육군을 없애버리던가 해야겠어. 한번 이제 흔들어 줘야지. 인생 말년인 것 같은데 지금 연세도 있어 보이니까 한번 뒤집어 줘야지 정신 차리지. 제육군이 없어져야지 지금까지 이제 손님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지. 아 근데 난 이거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는 색깔이. 아 너무 좋긴 하다 인간적으로.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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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역시 룩이야. 아, 안돼. 리프팅 가자. 아, 고민되는 걸. 역시 룩 하면은 역시 혹시 노르딕 없나? 노르딕 무기? 노르딕 무기가 좀 디자인이 예쁜데 깔끔하고 노르딕의 이제 화염 민첸트나 생명력수는 너무 이제 빨아들이는 이미지가 좀 역겹고. 장사 안 하시나요? 또 여기도 이제 손 장사 접으려고 한번 암살 한번 들어가야 되나? 세준으로 바꿔줘야 되나? 어디 갔어 얘? 아무리 손님이 없어도 가긴 지켜야지. 상급 재련. 내거뭐살거 있니? 없죠. 오크제로 갈아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방패 디자인이 예뻐서. 근데 인스그램은 쓸 거니까. 아 이거는 유형으로 갑시다. 아니 검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야? 글래스 도끼, 지구력 흡수. 아, 너무하네, 얘네. 아, 이거 장사할 마음이 없다 이거지? 파밍으로 먹으려고 그래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아, 좀 깔쌈한 거 하나만 딱 주면 좋겠는데. 그래, 이 우리의 그 오크 누나라면 좋은 아이템 줄 거야. 갑자기 방패를 쓰고 싶어지는 이 마음. 아, 어디 퇴근하려고 그러세요? 아이씨. 아, 40분 늦었다고 내저먼 거리를 날라왔는데 지금. 양심머리가 있어야지. 근데 오크는 장사를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재격 나와서 장사 열심히 하더라고요. 구석에 이 구석 자리에서 원래 장사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
손님 아쉬운 줄 아는 거지. 어딨어 이 아줌마. 아쉬운 줄 아는 거 맞아? 뭐야? 장사 좀 되나 본데 요즘. 뭔 짓이야 야. 왜 거래가 안 되지? 이벤트 때문에 그런가? 아 됐네. 어디서? 믿습니다. 아씨 더러운 새끼. 야 이거 내놔. 아 안 되겠네. 내가 포기한다 그냥. 이거 쓴다 그냥. 아 치사하게 이거를 또 우스라도 빼버려. 아 둥지는 약간 디자인이 좀 별론데. 내 왼손잡이라서 약간 이제 그리낌이 있거든요. 방패를 이쪽 손에만 껴야 돼.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왼손잡이 에디션 없는 거요? 근데 원래 왼손잡이도 이렇게 든다고 들었는데 뭔가 불편하단 말이지. 아 이거 너무 차별이 심해 게임이. 오른손에 방패를 들어야 좀 든든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는 왼손으로 때려줘야지. 이 왼손잡이를 위한 게임은 없어. 어디 한번 한타를 해볼까? 아, 데미지 16이죠? 지금, 우스라드가 60. 뭐 저렇게 세냐? 4대 차이잖아? 들어와. 75야? 나는 쪽도 못쓰겠다, 얘가. 오우, 야. 나 방어술도 찍어놨거든요, 나름? 어차피 한 손은 금방 오르기 때문에 방어 위주로 올리. 잠깐만. 어, 개치사해. 잠깐만, 봐주라. 잠깐만. 레벨업 찬스 이따 쓰고. 숙련도를 올려야 돼. 방다안 친다. 아, 왜 이렇게 버벅이냐? 아, 내 방어도 올릴 수 있었는데 왜 먹어? 안 때리게? 때려봐, 좀. 너 너무 방해하는 거 아니냐? 숙련도 올라가는 거? 무기도 더럽게 좋은 거 끼고 나는 글래스 끼고 있는데? 아주 강력하시군요. 아주 칭찬해. 돈도 생겼어. 야! 이것까지만 하면 완벽해. 알지? 오십, 잠깐만. 전문가도 따? 전사가? 전생에 도둑놈이었나? 아주 잘했어. 쟤네까지만 싹 비벼버리고, 레벨업해서 빠꾸 하자. 철수하자. 피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녀석인데. 때려봐. 그치, 내가 한 대씩 주고받기도 힘들어. 너무 빨라서 얘는. 아, 나 꼈어요. 너무하시네. 비켜봐요. 벌써 누웠냐 쟤? 쪽도 못 쓰냐 쟤 왜? 퓨업도 써야겠는데. 만화가 없어서. 하. 튕겼습니다. 야, 무슨 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튕기냐. 아, 진짜 너무하네. 바닐라라고, 순수하게 바닐라야, 지금. 물론 비질런트 깔려있긴 한데, 아직 진행 안 했거든요? 행복할 수가 없다. 아, 레벨업 전이잖아. 세이브를 생활화하라는 계신가? 아... 방어력 얼마 차이나 한번 해볼까? 20은 방패 능치를 올라가는 20 때문에 뜬 겁니다. 19밖에 안 달아. 와, 얘가 때리는데 19밖에 안 달아. 아, 좀. 너 자꾸 시간차로 싸울래? 이러지 말고. 그렇지. 너 잡았어?
그렇지. 내가 맞고 네가 딜 넣고. 아주 거지 같은 좋아야. 나 뒤지게 생겼어 지금. 쟤 왜 저렇게 흥분해서 오냐? 아 네가 딜러인데 시방 네가 몸까지 돼버리면은 내가 때려야 되는 거요? 딱 대봐. 나를 뭐지? 어디서? 개똥 게임이라서 저장 한번 때려주고요. 한번 밀쳐볼까 오랜만에? 밀치는 건지. 아 너 이미 누웠구나. 아 데미지 진짜 적게 들어온다. 와 방어 올라가는 것 봐. 이제 방어 배우지도 못하겠어. 잠깐만 진정하자고 친구. 아 이거 아직 안 되네. 딱 돼. 딱 돼. 한 대 때리고 막는 거 해야겠다 그냥. 그렇지. 얼마나 깔끔해. 딱 대봐. 딱 대봐. 나 이거 종족이 뭐였지? 임페리얼이었나? 아 맞아. 이거 방제가 아마 이거 영상 제목이 이제 임페리얼일 겁니다. 종족을 크게 신경 안 써서 까먹고 있었는데 임페리얼의 능력은 무려 돈을 많이 버는 거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돈 벌고 있는 거지? 무역이나 하지? 원래 별 생각 없이 한 차라서 더 생각 없어지는 것 같아. 기다려봐. 너무 데미지 안 나온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심각하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니? 야 근데 일반 난이도가 진짜 엄청 약하긴 하다. 메모드 3마리랑 있는데 이거를 1당을 하네? 맥방도 아닌데? 진짜 엄청 약하긴 하구나 일반 배율이. 레벨업 할 것도 없잖아 이 정도면은. 야 엄청 튼튼하네 진짜. 그냥 한 번에 그냥 쫙쫙 올라가는데? 이거 2업 하겠는데 한 번에? 한송검 교관이 전사 길드에는 좀 약한 애로 알고 있는데 그 덤머인 걸로 알거든요. 잘 해봐야겠어. 좀 더 때려줄래? 더 때려줄래? 여기 때려줄래 아주? 그렇지. 어딜 도망가? 죽을 때 했다고 도망가는 거 보소? 어쭈? 방패 한번 잠깐 내렸다고 딜 들어오는 거 봐라. 독한 녀석 이거. 이렇게 해서 죽으면 안 된다. 에센셜 완전히 그 무적 에센셜인가? 아 그거 아니지. 맞아. 에일라가 내가 알기로 이제 토템 퀘스트 때문에 완전 무적이고 밀카스는 이제 맞으면 죽는 걸로 기억을 해요. 함부로 건드렸다가 죽을까봐 무서워 죽겠는데. 야 어디가? 아 어디가? 아 왜 이렇게 약해 얘네. 그렇지. 아 이거 만화가 안 돼 이게? 됐다. 열심히 찍어줘야지 저것도. 글래스 이제 무게 이제 고정 데미지로 숙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완전 상승이 전혀 없는 지금 상태에서 진짜 잘 올라가는 거죠? 말이 안 나오네요. 너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야? 빨리 일어나. 어우 잘 잡았다 야. 메모드는 강한데 돈을 안 줘. 정말 불편한 녀석이야. 일리와. 따. 잘했어. 실패가 없으시구만. 훌륭하시구요. 레벨업이나 하자. 딱 한 번 하고 맥스에 가깝게 올라가면은 베스트인데. 어우 진짜 딱이네. 방패도 좋지만 아 이거 느려지는 거는 하면은 버그 터지기 때문에. 이거 이게 나 이게 맥저항에서 바로 감소되는 건가? 그러면은 한 7% 나는 건가? 난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아. 난 별로 강타 같은 거 안 쳐.
무기를 놓칠 수가 있어. 비겁하게 무기를 노려? 비겁한 녀석, 사나이의 싸움에 무기를 노리는 건 없지. 거지 같은 턱만 있네? 변화마법에서 전문가 등급까지 해야지 에보니 피부가 나오는데 드래곤 피부는 어차피 고정이라서 방울 0이어도 수치가 똑같으니까 한 순으로 가죠. 이쪽 이제 쌍수, 이쪽이 이제 일반 전투죠. 쌍수에도 이게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 이쪽 사이드가 하지 뭐 쌍수여도 한 손으로 치면 다 적용되지 뭐. 일단은 무기 능력은 안 찍을 거고요. 이건 네이버 TV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 도끼 출혈을 하게 되면 이제 3에서 5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압니다.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편이고 그래도 나름 이제 보는 맛이 쏠쏠해요. 체력이 조금씩 빠지는 걸 보면은 내가 때리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검사의 치명타 확률은 내가 있는 데미지가 이제 그대로 두 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기 기본 데미지 지금 이제 글래스 망치를 둔기를 써서 16 데미지가 있는데 이게 뭐 이쪽 퍽을 찍어서 데미지가 막 100%까지 맥스까지 찍었다 그래서 막 32가 됐다 그러면 32가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이 16만 10% 확률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은근 쏠쏠한 편이에요. 확률이 너무 낮아서 그렇지. 뼈파괴자 같은 게 이제 좋긴 한데 방어력 있는 애들한테 효과적이죠. 네임드 같은 거라던가 내가 기억하기로 드워프 같은 애들도 걔네가 옷 같은 게 없는데 기본적으로 방어력이 높은 걸로 알아요. 반면 이제 거인이라던가 포스원 같은 애들은 체력 괴물이고 방어력은 없는 걸로 압니다. 뭐 상태에 따라 갈리는데 기본적으로 뼈파괴자가 제일 세지 않나. 지구력 소모 감소 돌진 역시 데미지지. 데미지가 올라가야지 뭘 하더라도 하지. 이 오디네이터에선 양손이 훨씬 센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한 손이 더 세죠. 평범하게 싸우면은 방패를 들고 안 들고 물론 방패를 들면은 방패 뭐 돌진도 사실 무기 들고 방어하면서 뛰면은 다 방패 돌진 적용되기 때문에 한손 무기도 되지 않을까? 나 빨리 수련하고 옵시다. 빨랑빨랑 올려놔야지. 갈 길이 멀다. 강해져야 된다. 두 개나 찍어서 데미지가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23이나 되네요. 어우 좋아요. 완전한 방패 뽕맛을 보고 싶어. 예전에 영화 300에서 그 레오니다스 왕이 아 맞다 여기도 대장간 있지 까먹고 있었는데 레오니다스 왕이 300 액션씬에서 방패로 막 날려버리고 그러잖아요 잘 싸우면서. 약간 그때 그 정도의 감성을 느끼고 싶어. 드워프제 스카이포지 강철검이랑 일반 강철검이랑 데미지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5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여담이지만 동기가 지금 없냐? 아 그거 없구나. 그래도 솔직히 별로 그렇게 안 쎄. 역시 별거 없어. 딱히 별거 없어. 스카이포지 저거 사실 평범하게 진행해서 제일 빨리 진행해도 그렇게 득 보는 게 없어서 허당이야. 뭔가 좋은 거 줄 것 같이 얘기만 하고 쓰레기야. 얘한테 볼 일이 있었는데 잘 됐네요. I always thought that I can teach you a few things. 냉기. 어떻게 여기 앉아있냐? 여기 앉아있는 게 경우가 별로 없는데 웃기는 놈이네. 야 이거 놓쳤으면 어쩔 뻔했어. 여기 왜 앉아있는 거야? 뭐 쫓겨났나? 전마라서? 내놔. 공짜로 알려주는 건 너무 감사하고. 어디 보자. 데미지 이걸로 순식간에 많이 올라갔죠? 27 아까보다 11이 더 높아. 이 정도면 뭐 이제 한손 건방 정도의 둔방 정도의 스펙이 되지 않았나. 사실 이 건방의 디자인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게 난 역시 이제 도트 작은 캐릭터 발더스 게이트 정도 라고 생각을 해서 발더스 게이트를 할까 했는데 이 캐릭터 만들면 주사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익혔거든요. 잘 됐네요. 어차피 녹화를 하나 정도는 올려야 되고 마침 깔끔하고 좋아. 여행이나 갈까?
이번에 법사 퀘스트를 깨야 되는데 마침 맥마저기 때문에 깔끔하게 깰것 같네요. 아, 물론 올릴 거 올리고. 아, 언제 잡았어 얘네? 아, 왜 잡았어? 거인 정도는 돼야지 내 숙련도를 올려줄 텐데. 100까지 찍어야 되는데, 100까지. 이거 100까지 찍는 거 나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너 집에 갈래? 빌카스? 내 방해되는데, 나 수련할 거. 야, 너 잠깐 나중에 데려올 테니까 일단 꺼져. Let's get going. 세이브하고 보내자. 혹시 버거 걸릴지 모르니까. I'm still here. 만약에 갔는데 없다, 그럼 너랑은 이제 I'm 손절이야. heading home if you need me. 가세요. 꺼지시고요. 설마 둘이서 때리는데 데미지 입히겠지 나한테? 둘이서 치는 주제에 못 올려주진 않을 거 아니야. 양심머리가 있지. 좋아. 아, 왜 왔어? 아, 안 꺼져? 너왜 이렇게 의리가 넘치냐? 지금 기막힌 도전인데 마침 2대 2군 하면서 지금 온거 같은데 얄짤 없어. 아침에 싸우자, 아예. 무슨 저녁 8시부터 이렇게 시꺼매져. 판타지 세계가. 판타지 세계의 밤은 10시부터지. 그래야지 이제 동굴에서 나왔을 때딱 햇볕을 보면서 아 탈출했구나 이 감동을 느낄 거 아니야. 눈치 없이 8시부터 불 끄래? 아 참. 건전을 돌파하는 그 이제 햇빛을 보는 게 시간이 길어야지. 뭐야, 뭐 때릴 거야 말 거야? 왜 이래? 오우 야, 너 뭔데? 나 방금 막은 거야? 뭐야? 넘어짐 상태라서 못 막은 게된 건가? 이거 못 막음이 되는 상태가 와도 때릴 수는 있는 게참 웃긴다. 어우, 야. 갈 뻔했네. 급하면 물약이라도 먹어야겠는데, 이거. 팔은 왜 자꾸 들어? 잠깐 기다려봐. 어차피 물약도 쓸게 많으니까 아싸리 소진 좀 하죠. 그게 또 맞은 게 됐어? 그렇지, 그렇지. 때리고, 아이, 짧어. 아, 야, 왜 그래? 덤벼! 어, 이거 위험한데? 위험한데, 위험한데? 수액에, 어, 레벨업 됐네? 체력업 좀 해서 잘좀 비워놔. 아, 지금 피부가 빠졌구나. 아, 피부 빠지면 안 되지. 피부는 입혀놔야지. 이거 그 레벨업 탔을 때 입지 뭐. 애매하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오우, 야, 아파. 개 아파. 세이브해, 한번. 튕길 것 같아. 레벨업. 체력이지. 어우, 야. 매섭다, 매서워. 뭔가 찍어두고 싶은데? 방어 쪽으로다가? 어차피 방어는 다 찍어야 되고. 아, 방어력 안 찍었네, 하나? 아, 이거 무조건 찍어야지. 이걸로 방어력이. 아, 목걸이도 중갑으로. 아, 이런 방어력 500? 야, 이거 방어력이 500까지 올라가? 황금인데? 야, 진짜 세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세, 원래? 아무리 피부를 했어도. 와, 진짜 엄청 세네? 이렇게 세구나. 야,
때려줄래요? 35밖에 안 달아. 방막이 높은 것도 아닌데 20밖에 안 되는데 애매하게 방어 안 되는 건 좀 혐니다. 방꺼 안 됐으면 죽었을 수도 있겠는데 무시무시한 녀석 이거. 어우 야 때리고 더 때리고 더 때리고 더 때리고 맞고 때리고. 야 73. 진짜 판타지 세계에 전사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수련하지 않았을까 정말? 이런 식으로다가 뒤지겠는데요? 어떻게 수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가성비 좋게 하려면은 자기보다 이제 하수들 상대로 이렇게 연습했겠지. 열흘 강호에서 이제 한비강이 수련하는 것처럼 어우 야 나 죽겠다 죽겠어 야. 근데 매지카 이거 효율 너무 좋긴 하다. 확실하게 이게 마법을 많이 찍어놔서 반지도 지금 소모량 감소거든요. 회복 진짜 효율 좋긴 하다. 더 날 때려줘. 중갑보다 방어 기술이 훨씬 높아. 그렇게 애매하게 때릴래? 시간차로? 아 지구력도 해달리는구만. 어 지구력도 차는 거 너무 좋다. 이거 회복모험은 전사를 위한 기술이야. 법사가 지구력이 뭐가 필요해. 도망갈 때 쓰지. 그렇지. 여기서 아예 올려야겠는데. 그 배우는 거는 제쳐두고 어차피 한 손 때리는 거야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변화 71. 변화마저도 71. 너 피부 안 씌워도 맥빵 나오겠다? 황금으로 이 정도면은? 아직 다 찍지도 않았는데 600이었나 800이었나 검색 한번 해봐야겠네. 잠깐만요. 스카이림 맥스 방어력. 아 뭐야 방어력 맥스저항 167이라고? 아 뭐야 이 그럴 리가 없어. 이 600인 걸로 625 정도인 걸로 알거든요. 정확히 이제 80%까지 깎인다는데 드래곤 피부처럼 방어력 이제 맥스 방어력 방어력 한계. 560밖에 안 됐어, 원래? 어, 나 600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 625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아, 잠깐만요. 엘더 스크롤, 그 나무 위키 한번 들어가 보자. 나무 위키. 나무 위키에 방어력 한번 쳐보자. 방어력 같은 거 없어. 전투 인터페이스 방어. 방어도 없다고? 방어력이 없다고? 방은 있는데? 방어력만 쳐보자 한번. 나무 위키 있네. 방어력 플레이스타일의 방어력.
여기 있네. 다만 스카이림의 방어력 최대 한계 수치는 방패 장비 시 542, 미장비 시 567. 어떠한 갑옷이나 방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667이 방어력의 한계다. 아, 6, 뭐? 야, 667.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떠한 갑옷이나 방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667이 방어력의 한계다? 실적 올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거의 이제 맥방인 거 아니야? 피부 배울 필요가 없네, 그럼 난 이제. 피부를 쓸 필요가 없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 42만 더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힌든 방어력 25. 내가 알기로 방패를 장비를 하면은 80%까지 80%에서 더 상한이 높기까지 저항이 되는 걸로 아는데. 아, 참. 그럼 저항력은? 저항력도 설마 85 이상인가? 저항력은 85 맞을 텐데. 모르겠다. 저항력은 아 한번 잠깐 스카이림 맥스 저항력. 어 최대치 85% 맞네. 그럼 방어력이 542인 거 아니야? 아 나는 반대로 알고 있었네. 어 방어력이 약간 이제 방패 들어서 더 막아지는 걸로 알았는데 거의 맥방인 거야 그럼 벌써? 501이면 이제 41만 더 올리면 되는 거야? 아 이러면은 퍽 하나만 더 찍어도 그냥 올라가겠는데 맥스까지? 너무 역겨운데 그건 좀. 그래도 방어를 하는 게 확실히 낫긴 하겠다. 어 마법 데미지 반감 되는 거 생각을 하면은 때려볼래 빨리? 그렇지. 어우야 피부 없이 감당되냐 이거? 야 죽겠어. 일어나라. 아직 나는 배고프다. 나는 아직 숙련도에 배고프다. 야, 이제 맥스네. 아, 그냥 죽이자 그냥. 좋아. 아, 나 많은 도움이 돼서 이대법이나 시켜줬어. 고맙고. 야, 충격적인데 근데. 어, 나는 왜 아, 그럼 난 600으로 알고 있던 게 625가 아니라 642로 알고 있어. 착각을 했나 보네. 야, 근데 옷을 안 입고 방어력이 667이 될 수가 있어?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옷을 안 입은 거랑 입은 거랑 상한치가 차이가 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개념이. 야, 어디 갔냐? 아직 40이라서 더 배울 수 있죠? 아마 50까진 배워주지 않을까? 50만 돼도 어디야? 아 여기 있었어? 다행이다. 고맙고요.
어디 보자. 두 개 올라갔구만. 방어 쪽은 워낙 많아서 30, 50, 70까지 좀 남았고, 한손은 50이 돼도 뭐 찍을 거라고. 뭐 지구력이랑 질주 어택은 좋은데 지구력 고민되게 하네 이거. 야 근데 솔직히 방어 올리는 게 낫지. 방패 들어오는데 뭐 한손으로 돌진을 해. 일단 화살 방어, 자연회복, 이 루트 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이 이상은 좀 낭비지. 당장은 무슨 무기를 해체하게. 어차피 방패 돌진하면은 영원히 나는 데 상대가 안 되는데. 인간형은 무기 든 놈들은 영원히 이제 날아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포테마 방패의 레벨 스케일링까지 좀 보자. 포테마 방패, 포테마가 이제 받아내는 데미지 이제 방패 맞기가 더 높기 때문에. 어디 보자. 이거 뭐 이렇게 나오냐? 포테마 방패를 그냥 포테마 방패가 솔리튜드 방패야? 그냥 이름이? 아. 최대 성능 레벨 40이네? 야, 이렇게 레벨 높았어? 오, 나이팅게일도 46이네? 칠랜도 46이고 드래곤베인도 46. 아, 드래곤베인이 46이네요? 와, 처음 알아. 드래곤베인 레벨 스킬링 저렇게 높았구나. 난 메인이라서 금방 될 줄 알았지. 오, 신기하네. 그 말은 나한테 수련을 더 요구한다는 거죠? 어차피 100 찍으려고 그랬는데 잘 됐구만. 강해지는 일밖에 안 남았어. 지금의 나는 너무 나약하다. 강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 세계에서 벌써 다 숨었구만. 건방진 놈들을. 굴둔 했고, 세쿤다 했고, 여기 마지막 20을 채워줄 사냥감을 원했는데 없잖아. 나 혼자 여행하기 싫은데 빨리 이제 레벨링하고 빠꾸 해야 되거든요? 안 좋은데? 다른데 거인 가기엔 너무 귀찮은데. 야, 미궁 애들 너무 약해. 싫어. 어디 죽음의 군주의 힘을 한번 받아볼까 그러면은? 죽군의 힘을? 죽군이 젠이 되나? 내부에 있는 애들이? 서리 틀을 정도야 이제 뭐 적도 아니겠지. 우스라고 61, 둔기 28, 도끼. 아, 도끼 디자인 좀 봐. 글래스 도끼랑 오스라드랑 기본 이제 아이템 물 차이가 많이 나겠지? 근데 이렇게 데미지가 두 배까지 차이 난단 말이야? 어우, 도끼 빠르다. 야, 도끼만 돼도 이렇게 빨라? 아, 나 피부할래. 건방진 녀석 이거. 거진 맥방이라고. 정혁이 진작에 맥스인데 지금. 맥방에 맥저면은 적수가 없지. 아, 맥저 너무 금방 뽑아버렸나? 좀 천천히 할 걸 그랬나? 장비 이따윈데도 너무 저항력이 높아. 아, 왜 그래? 고장났어? 안 되지. 아, 너무 약하다 트롤은 이제. 난 안 되겠다 야. 살려둘 값어치가 없다. 단으로 가자.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한번 오랜만에 갈까?
되게 재밌게 잘 만들었는데. 저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안 가다 보니까 저기 연동되는 모드도 많거든요, 은근히. 근데 이상하게 뭐 저주라도 당했는지 연동되는 모드는 퀄이 좀 그래. 혹시 쟨 되니? 죽군. 돈이라도 벌게. 어? 쟨 됐나 보네? 뭐 쟨 안 됐어? 텅 비어 있어. 아. 어, 소리 들렸다. 들렸다 나 지금 방금. 싸게 나와. 소리가 들렸어 나 지금. 그래픽 씹혀 가지고 사라졌나 본데 어딘가로. 있어 있어 있어. 여기 있잖아, 있잖아. 거기 계세요? 아, 이거 안 되겠구만. 하이요. 뭐야? 아, 보이지아요? 아, 깜짝 놀랐네. 개 뜬금없이 나오네. 이런 데서 나오냐? 길바닥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불량배처럼 나오네? 아, 25가 뭐냐, 25가. 어, 방어력 엄청 높다, 지금. 9! 어, 진짜 센데? 이거 항상 전설로 해서 몰랐는데, 야, 이렇게 되는구나. 항상 뭐 4배로 하고 그래서 몰랐는데, 역시 이게 정상이지. 이게 이제 정상적인 플레이지. 다 키우는 맛이 나네. 왜 마커는 떠있는데 보이질 않냐? 아, 뭐 저런 데 있어. 벌써 47분이 됐네요. 어, 스카이림만 키면은 시간이 금방금방 가니까. 아, 게이 들어왔다.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었는데. 어, 제 스카이림 모드가 없어 좋다고요? 어, 전 모드를 다 했어요. 예. 네. 퀘스트 모드 같은 건 전부 다 했습니다. 여러 번 하려면은 아, 그거요. 뭐 취향이죠, 뭐. 아, 갈 데가 없네. 아, 여기 안 갔구나. 빨리빨리 100을 찍어야 돼. 여기서 100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만큼 버틸 줄 모르겠네. 인내심이. 어디 보자. 여기 두 명. 거인 어딨어, 거인? 내부에 있을라나? 거인 한 명으로는 너무 안 올라가고, 멧돼지는, 이 멧돼지 매머드는 너무 커서 안 겹쳐질 것 같은데? 거인 없나? 거인 하나에 매머드 둘이면은 깔끔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찾으면 없어요, 거인은. 들어와! 어우, 디피스 좋아. 아, 왜 드래곤이. 아, 올 거야? 간보네, 저게. 아, 마크가 지금 안 뜨는구나, 붉은색이. 어, 뜰 것 같은데 안 뜬다고?
아까 두 마리 아니었나? 한 마리 어디 갔어? 안녕하세요. 아 왜 벌써 포기해? 오냐 오냐 오냐? 지금 맥마전데 드래곤 브레스도 무섭지 않지. 방패폭도 찍혀있고 밀칠 필요도 없겠는데 브레스면은. 아 이번에 건방으로 갈아탔습니다. 빨리 빨리. 아 왜 그냥 보고 있어 이씨. 코를 잘라볼라. 어쭈? 어쭈? 그렇지. 이거 중갑 자체는 별로 안 올라갔는데 얼마나 나가줄라다? 이거 맥방이 너무 낮다 인간적으로. 그냥 아예 이게 퍼센트를 감소시켜가지고 올라가는 이제 폭을 줄여서 방어력을 천 넘게 해놓고 90%까지 그냥 맞게 해주지. 아 그러면은 이제 키우는 맛이 날텐데 생각보다 훨씬. 아 왜 얘 어디서 나왔어? 아 이번에 아이템 쇼핑하다가 마땅히 없길래 글래스로 바꿨습니다. 어디서 나왔냐 쟤는? 악마 어디 갔어? 때리다가 날라갔어? 온다 온다. 아직 올릴 게 많아. 제발 때려줘 때려줘. 그렇지. 피부 벌써 풀렸어? 그렇지. 한 번 더. 아 뭐 이 어 저 여기다 여기다 이 포인트다. 더블 포인트다. 아, 애매한 것 봐라. 그렇지 44 좋아. 아니 뭐 왜 몸이 맞아. 좋아 좋아 좋아. 이거 방패를 착용하면은 560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착용이 더 된 거지? 25의 보너스를 받아서? 아 좀 봐야 알겠는데? 더 찾아봐야겠어. 맥방에 대해서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거거든요 지금? 아니면은 540을 찍은 다음에 560으로 바꿔서 보면 되지. 내가 직접 수치가 나오니까 지금. 근데 내 데미지를 확인할 정도로 강한지는 모르겠네 적들이. 딱 돼. 90이다 90. 아 에보니가 낫죠. 에보니가 좋습니다. 레벨 스케일링 자체가 글래스 다음이 에본이에요. 아이템이 이제 판매되는 것 자체가. 빨리 빨리 올려줘. 빨리 올려줘. 아 개치사하게 저거 중갑도 올려주겠다는 저 착한 심리인가? 그거면 인정한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막아지냐. 그렇지. 야 막으니까 18이네 한 번 더. 오케이. 백이 얼마. 아, 안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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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쭈? 뭐지, 고장났나? 고장났네? 아, 씨. 정신 차리고 와라. 한번 놓아줘야겠구만. 아, 아직도 메인을. 7천 계단을 안 했구나. 그렇지 그렇지. 때리고
92? 이번에 올린 다음에 배우고 한 번 더 배우면 되겠다. 어, 죽으면 되겠다 이제. 어, 죽어라 이제. 파괴마법 배워야지. 파괴마법 배워서 이번에는 파괴 쪽으로 한번 빼겠습니다. 맥스까지 이 정도면 파괴는 너무 안 지켜있어서 소용이 없겠는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게 있는데 파괴마법 숙련도를 올려두면은 인챈트된 무기 소비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죠. 여담이지만 흡혈 데미지도 파괴로 분류가 됩니다. 어우야. 막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들어가는 거 보면은 애매하지? 이리 와봐. 빨리 이동하는 것까지 찍어야지. 빨리 이동하는 거. 그렇지. 이거 없으면 안 되지. 어우 좋다 좋아. 애모도 죽여야겠는데? 슬슬? 중갑을 올릴까? 중갑을 올리자. 하나는 중갑 올리고 하나는 방어를 올리자. 1대1로 해서 어차피 1대1 상황이면은 죽질 않으니까 이거는 이걸로. 벌써 올라버렸네? 그렇지. 아 드래곤만 반응 안하면은 깔끔하게 도망갈 수 있겠는데? 왠지 내려올 것 같은데. 아니겠지? 가자. 되네. 36, 2레벨이네. 포테마 퀘스트가 이제 내가 알기로 세분할이기 때문에 미리 좀 들어가도 될 것 같네요. 포테마 딱 해서 포테마가 이제 방패방어 소리랑 저항력이기 때문에 지금 딱 맥저 찍고 방패방어 소리까지 찍으면은 이제 물리면 물리, 저항이면 저항 전부 틀어막죠. Have you managed to track down the Synod or the Staff of Magnus? 빨리 포니테일 아줌마한테 배워야겠어. 포니테일. I can't wait to see who succeeds me. I can teach you, but I won't be held responsible for what you do with the knowledge. 한손보기는 기본적으로 다 좋죠. 뭐 오디네이터 퍽을 안 쓰고 그냥 기본 퍽을 쓰면은 뭐 칠랜드도 있고. I can teach you, but I won't be held responsible for what you do. What was that? 어 나는 별로 한손무기 유니콜 별로 안 좋아해서. 극후반용은 역시 다 이제 양손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너무 적게 올라가는데? 31? 아 7 남았는데 다 이제 없는데. 나 이제 거의 니 중급도 충분히 올라갔고. 한손 지구력 소모량 감소 올리고. 망토가 아직 활성 안 됐을 거 아니야. 망토가 전문이었나? I can't wait to see who succeeds Mirabelle. I'm certainly a few of my colleagues spells and incantations for those with the talent to cast them. 이게 지금 소모량이 내가 알기로 100이니까 미락 딱 끼면은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망토도 너무 비싸네.
아, 배너사가 보고 원투 깨고 왔나요? 저는 2는 스팀 번역이 아니라서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 생각보다 취향이 안 맞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블랙가드가 더 재밌었기 때문에 우리 변화방법 좀 파셔야죠. 아예 맥방 받을 수 있겠어? 아예 여기서 해버리면 써버리면은 좀 아깝긴 한데 포인트가 어디 갔냐 이 할아버지. Good to see Skyrim still has such fine. 어디 보자. 변화마법 spells and incantations. 거의 다 할 수 있겠죠 이제? 지금 강철 피부는 안 쓰고 있고 마비가 전문이니까 이게 지금 그 아랫단계인가? 배너사가류 게임 재밌던데. 아 배너사가랑 관련된 게임이요? 배너사가류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어 제가 알기로는 아예 그쪽 게임은 좀 아기자기한 게 많고 배너사가 같은 게임 별로 없을걸요? 아마 배너사가3가 있을 겁니다. 3, 1, 2 했으면 3도 아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취향에 맞으시면은. 에브니가 전문. 이거까지 가는 거 좀 오바겠지? 지금 저항률 몇이야? 80이기도 하고 솔직히 아야 재수없게 444가 뭐냐. 머리 빼봐. 야 이거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20 차이나 난다고? 아 이 정도야? 아 좀 애매한데? 어차피 퍽 찍으면은 내 생각에 맥방은 무조건 갈 것 같고 일단은 방어만큼은 100을 넘기고 싶은데 방어는 어차피 전투 도중에는 많이 안 올라가거든요? 방패 돌진을 배우는 순간부터 돌진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아... 고민되는구만. 팔크리스 어차피 지금 빌카스 데려오면은 올릴 시간 없으니까 빨리 구하자. 어딨어? 아까 빌카스 26이었는데 벌써 지금 30대 되겠네요. 거인이 어디 있었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미랄다 수련시켜줬던 데가 어디지? 이쪽이었나? 배너사가류가 좋다는 게 턴제 게임이 좋다는 거죠 지금? 아니면 뭐 배너사가의 스토리가 좋다던가 그런 건가요? 키워서 올리고? 안돼 너무 약해 쟤는. 강력하신 분이 필요한데 아 얘 정도로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데 들어가봐. 아, 구가 뭐냐 구가. 들어가 있어. 아 강력하신 분이 필요한데 날 수련시켜줄. 강가에 가서 뭐야 안 때려 얘 뭐야. 강가에서 야생 거인을 때려야 되나? 근데 걔네는 비적대라서 아예 그냥 안 때리는 경우도 있길래. 아니면 여기 사이로 가자. 그 돌물에 시체 깔려있는 그 어디 여기였나? 여기 있는 거인 둥지로 가죠. 오늘만큼은 반드시 방어를 찍고 간다. 어차피 방패 돌진은 방패 없어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 어두워. 그리고 드디어 이제 쿨타임이 찼기 때문에 슬슬 했던 게임 또 할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블랙가드도 이제 한 번 더 할 건데 유튜브로 올릴 필요는 없겠지? 그냥 생방으로만 하고 아니면은 블랙가드에서 드디어 아 뭐야 그 녀석이야? 녹화해서 하는 걸 해볼까? 아, 치유사네? 아 독뎀이 이렇게 안 들어온다고? 나의 동목거리로 완전 면역만 시키면 진짜 완전 왔단데. 혹시 늑대 능력으로 질병저항인데? 독이 왜 안 들어오지?
독까지 면역하면 진짜 완벽한데 팔머가 독이니까 뭔데 이렇게 안 다냐? 뭐야? 동물이야? 아 여우야? 아 여우 어딨어? 여우 어딨어? 보이지가 않아. 여기서? 바싹 이겼죠? 왜 이렇게 짖지 제가? 잠깐만요. 잠깐 이제 생방송 좀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근데 잘 감이 안 잡힌단 말이지. 어떻게 이제 약간 댓글 요즘 달리고 있거든요. 요즘 영상 편집해서 올리라는 댓글 달리고 있는데 근데 편집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7명이나 지금 보고 계셨군요. 아 조용해서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아 그렇군요. 체력이 지금 470 벌써 이제 뭐 방패 빼도 450이죠? 많이 찍어놨는데 올 체력으로 가죠 아예 시작한 거. 만렙 일단 기본 만렙 80까지는 찍을 생각 없고 어떻게 찍다 보면 어떻게 되지 않겠어? 그럼 기본적으로 에보니 워리어도 맥방인가 보다. 그럼 걔도 저항력까지는 모르겠는데 걔가 저항력이 어떻게 잡혀있지? 60%로 잡혀있나?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걔는 체력 자체가 워낙 이제 주꾼보다 높기 때문에 에보니는 오랜만에 그 바닐라 에보니의 향수를 느껴보고 싶기 때문에 야 이거 오랜만에 온다. 보통 이제 7천 계단 할 때 이바스테트 갈 때 가는데 리프트 통해서 왔기 때문에 여기 올 일이 없었죠. 잠깐만 치사하게 그렇게 때릴 거야? 내가 방어력이 444라서 더 아픈 거 같아. 33? 더 해봐. 좋아. 해봐. 그렇지. 더 해봐. 그렇지. 시간 저로 때릴래? 너 때릴 짬 없게. 100이 얼마 안 남았다. 100 나오는 순간 다 작살 나는 거야. 그렇지. 100 나오면 다 죽는 거요. 야, 금방 올라. 역시 거인이야. 이제 슬슬 풀리겠는데?
오우야, 좋아. 그렇지. 야, 진짜 약하다. 일반 아리도 이렇게 약해? 와, 거인이 아니야. 그냥 찐따야. 어, 산적보다 약한 것 같아. 아, 산적은 원래 세니까 산적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 포스원도 세고 뭐가 약하지? 약한 놈 뽑으려니까 마땅히 없네. 동물급이야, 동물. 어우, 야. 너무 많이 줘. 빨리 맥스 띄워줘. 와. 흔들리는 것 봐. 흔들림이 50%를 면역을 해놨는데, 그리고 엄청 흔들려. 99다!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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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방어지, 무조건, 방어. 회복 뭐 찍을 거 있나? 재생이야? 재생 괜찮은데? 중갑은 저거는 그거고, 목걸이고. 야, 이것도 다. 일단 다음 레벨이 아니라 이번 레벨 찍을 거니까 아껴두면 되겠다, 그냥. 양손에 퍽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포인트가 알뜰하게 들어가네요. 와. 그거 살짝 내렸다고. 100을 꽂아? 더러운 녀석. 이거 포테마 방패로 바뀌면은 방어력 막는 거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아, 이거 자세랑 다르게 날라가는 날라가는 틈이 너무 혐인걸? 돌아와봐. 그렇지. 아, 왜 이렇게 안 날라가냐? 아, 얘네 원래 안 날라갔나? 나 기억이 안 나네? 날라가지 않았나 얘네도? 하지만 너무 강해져 버렸죠 이미? 어쭈. 제법 강력하구만. 아, 왜 저게 안 막아줘요? 다크소울이었으면 막아졌다. 개똥게임 스카이림이라 못 막았다. 안되네? 아, 얘네 안 날아가는 거는 계산에 없었는데? 뭐야, 왜 이래? 뭐야, 왜 이래? 어, 뭐야? 방금 뭐지? 버그 걸렸나? 갑자기 회복이 안 들어졌는데? 어, 어디 가니? 어디 갔냐? 방망이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지구력 많이 까인다. 이러면 내가 강타를 함부로 칠 수도 없어. 강력하구만. 에보니 방패 나왔습니다. 아, 물론 안 쓸 거지만. 드디어 이제 에보니가 드랍이 된다는 거죠. 비싼 에보니가 750원. 빨리 가서 팔자. 양손에서 한 손을 안 갈아탔으면은 아마 화수를 찍어서 돈을 벌지 않았을까. 근데 뭐 임페리얼 님께서는 돈을 많이 줍는다고 하니까 폐지 죽고 다녀야지. 동전 죽고 다니는 게 얼마나 행운이냐. 전부터 궁금했는데 진심으로
진심으로 돈을 줍고 다니면은 얼마나 좋을 수 있을까? 하루 종일 돈을 주우면은 정말 궁금했거든요? 진짜 모든 거를 다 걸고 돈을 줍고 다니는 거지. 인생을 갈아 넣는 거지. 진짜 얼마나 좋을 수 있을까? 의외로 많이 줍게 되지 않을까? 인천된 거 하나도 없는 부분이냐? 아, 독한 새끼 진짜. 강철 도끼 24, 글래스 도끼 27 수준. 슬슬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다. 백도 찌었겠다. 이제 한 손 너는 방어였지. 궁술. 아, 필카 데려가야지. 같이 가자. 네 동생한테 볼 일 있다 내가. 어차피 한 손은 금방 올라가니까. 저기요. 야, 빨리 안 갈아입어? 아, 정신 안 차린다 너. 회수해 가는 수가 있어. 망치. 저걸 들었기 때문에 쟤를 데리고 다니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You've been a good friend. I'll show you what I can about protecting yourself. 이거 돈이 되나? 다음 것까지 한 번에? Focus. Travelers have been. I've heard of them. I didn't think they were real. You are a very brave man. Well, that's one way to find out. 아, 잠깐만요. 잠깐, 의도된 게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아, 잠깐 웃기지 마. 야. I'll show you what I can about protecting yourself. 궁금한 게 있는데. Some people don't think I'm smart. 잠깐만. 아유, 개치사하네. 야, 이거 동료 되면은 보듬치는 거 알고 바로 동료 먹어버리네 그냥. 야, 독한 놈 저거. You've been a good friend. I'll show you what I can about protecting yourself. 냉기 형태. 레벨업. 똑똑해. 알려줘. 일어날 때 시간 해버리고요. 야, 얼마 올라갔어. 기본 중간 많이 올라갔네요. 이렇게 이제 높은 수치 거 해버리면은 이렇게 봐. 얼마나 좀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야. 가장 많이 요구되는 작업이고. 어디 보자. 1 중갑에 당연히 넣어야죠. 와, 77이야. 이건 이제 판금 세트로 올라가죠. 이게 100, 이게 70. 야, 이거 여기도 줘야 되네. 많이 들어가긴 한다. 저건 줘야 되는데. 이제 방어력 봐봐. 야, 방어력 564라고? 피부 없이? 아, 이거 좀 오반데? 맥방이라는 거야 그럼 지금이? 푸스로다 냉기 형태, 그리고 사이클론. 가장 개꿀. 아우, 잠깐만요. 맥방 한 번만 더 보죠. 아, 나 좀 충격적인데? 맥방 저렇게 낮은 줄 몰랐거든요? 방어력 최대로 해보자. 방패 착용 시 541에 이렇게 적다고? 아, 나 이해가 안 되네. 아, 아, 각 원소별로 저항을 올려버리면은 15%가 채워져서 면역이 된대요. 저 한번 테스트 해볼까? 나 저거는 제대로 해본 적 없어. 기억 안 나는데. 아, 이거 542밖에 안 된다고? 아, 좀만 찾아보자. 아, 너무 이거 실망인데? 나 이게 판금인데 지금 맥방이란 말이야? 아,
면적이 좋은 지금 것도 괜찮은 거 아니야? 아, 잠깐만요. 이거 좀. 아, 맥빵이 너무 낮아. 이거 이렇게까지 낮았나? 나 이것보단 조금 더 높을 줄 알았거든요? 이것보다 조금 더 높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한600 넘어도 퍽 찍으면 되니까 너무 쉽게 올라가는데? 오디네이트 퍽일 때는 이렇게 안 올라갔는데. 방어력 제한 보자. 근데 여기는 또 672가 맥스라 그러는 데도 있네.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가서 테스트를 해보자. 피부 마법을 지금 이미 맥빵인 거 아니에요? 542가 이제 맥빵이라 그러는데 방패 끼면은? 여기서 맞아보면 알겠지. 이 새끼 다 치워야 될것 같은데, 테스트 하려면은? 그리고 하나씩 박아서 맥 저를 완전 면역시킬 수도 있대요. 근데 그건 일단 별개의 문제고 좀 맞아보자. 그래, 맞으러 가자. 나 잠깐 들어가 있어. We've stopped. 여기 따라와 줄라 그러는 너의 I'm 의향은 heading home. 알겠는데 꺼져. It's needless. 아, 너무 쉽게 올려버렸어. 564요. 맥빵이라는 거 아니야? 80%라는 거 아니야? 여기서 피우 마법을 써서 적용이 되는지 보면 되죠. 볼 녀석이 없네. 문제는 세콘단 너무 약해서 의미가 없는데? 어디서 누구한테 봐야 되지, 이러면은? 진짜 고민되네? 나 저것보단 높은 줄 알았지. 스톤을 한번 가봐. 그리고 슬슬 레벨도 이제 많이 찼습니다. 업데이트를 통한 공식 변환 뭐 그런 거 없었을까? 늑대인간을 냉기장막으로 가서 늑대인간 한번 찾아볼. 늑대인간 데미지가 괜찮기 때문에 티가 나거든요. 맞으면 여기서 거인을 하나 파밍을 하자. 발견을 해서 맞아보자. 맞으면 알겠지 뭐. 피부마법이 있기 때문에 60이 올라가기 때문에 고양이로는 못 봐. 너무 약해. 너무 올라갔어.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어. 아, 480 정도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560이 돼버리네 한 번에. 그냥 내 방어력 올라간 수치에서 올라가 버리는구나. 와,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견갑으로도 맥스를 찍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 삼신기 없이도 그냥 찍을 수 있겠다 저 정도면은. 드래곤 뼈 하면 되잖아 그냥. 드래곤 비늘. 드래곤 비늘 파밍 되기 때문에. 아이, 이상한 걸? 아, 좀 너무 센데? 스카이포지 사원을 가서 테스트를 해볼까? 아, 너무 쉽게 맥빵을 찍어버려서. 여기까진 계산 못해서 너무 충격적인데? 너무 쉽게 올라갔어. 고양이 말고. 뭐냐, 개놀랐네. 뭐야, 쟤. 고대룡인가? 아, 저기 있다, 거인. 고대룡 죽이고 거인한테 테스트 해보자. 어차피 지금 맥저라서. 아, 고대룡 아니네? 온다. 보자, 한번. 이렇게 하면 되죠? 야! 야! 나 여기 있어! 야! 때려봐. 날 때려. 32. 32. 32. 실드하고. 32. 아, 맥저야. 진짜 맥빵이야, 나? 1도 차이 안 나. 아, 잠깐만. 벌써 맥빵이라고? 방패 빼봐. 때려봐. 진짜 방패 끼니까 맥빵이네? 아이씨. 아, 잠깐만. 방패를 벗어도 맥빵해야 되는 거 아니야? 피부가 있는데? 아, 맥빵 아니구나. 20 부족하구나. 야, 그럼 방패가 없어도 방어력은 맥빵이 되는 거네? 저항력이 문제고?
그러면은 굳이 이 방패를 낄 필요가 없지. 어. 어, 다 하나씩 껴서 넣을 거면은 지금 부족한 게 15%인데. 15%도 아니지. 지금 맥방 아, 15%는 계산 되겠구나. 그러면은 가서 한번 구해 보자. 목걸이랑 완전 면역 한번 해 보죠. 어, 여기서 이제 방패로 이제 포테아 방패를 해서 받아내면은 시끄러봐. 받아내면은 이제 방어 막기. 방패로는 이제 막기만 해도 될 것 같고. 굳이 포테마도 필요 없을 것 같아. 막기 보장되어 있는 걸로. 특급 막기. 아, 스펠 브레이커가 아니라 완전 면역을 시키려고요. 어, 하나씩 박아서. 스펠 브레이커는 그리고 깨집니다. 아, 스펠 브레이커는 금방 깨져요. 내가 알기로. 빨리 일단은 맥절을 맞춰봅시다. 어, 목걸이랑 반지로. 야, 근데 목걸이 빼도 맞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목걸이 빼면 아슬아슬하게 안 되네. 이것만큼은 값어치가 있네. 아, 그러면 너는 이제 저항 없냐? 꼭 찾으면 저항이 없어요. 질병 면역 필요 없죠. 동면역 없냐? 동면역? 동면역 플러스 이제 전속성 면역? 그럼 이제 방어력만 막기만 해주면 이제 완전 무적이죠. 내 거나 좀 사가. 이걸 못 파네. 아, 아 좋아, 딱이야. 잘 있어. 질병 면역은 이미 늑대 인간으로 했고. 아, 고민됐는데. 빨리 이동해 보자. 리버우드 일단 가. 어, 이건 어차피 자파상인한테 구매하면 되니까. 아, 이렇게 일상 즐기는 것도 재밌네. 평소 안 하던 걸 하니까. 사실 맥저까지만 가면은 어, 기본적으로 전설 난이도에서도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와서 어, 면역을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한꺼번에 좀 줘야죠. I'm gonna put this back where it belongs. I'll never forget this. 에보니 세트 입으면 돼. 솔직히 목걸이 그 맥방은 무조건 이제 되니까. 에보니 세트 좀 차이 나겠지. 어, 천원 주네요. 아, 뭐 보상 최대치겠죠? 우리 집 개 왜 저렇게 짖냐? 간식도 먹였는데. 부기 좀 안 파냐? 저항 달린 방어구라도 팔아봐. 사실 의향이 있어. 상급 중갑 상저. 야, 에보니 팔죠 이제? 인첸트된 에보니 세트를 모아서 에보니 깔맞춤을 한번 때리죠. 에보니 둔기? 아, 더럽게 비싸. 싫어, 안 써. 나 인첸트 된 거 모을 거야. 이러면은 아, 솔직히 사슬조끼가 어깨뽕도 없어 싫은 것도 있지만 사슬조끼보다 그냥 회복마법 감성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일단은 빨리 구하러 갑시다. 아, 또 그만 떠들고 구하러 갑시다. 아, 너 말만 하고 지금 안 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됐건 상관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저항력만 붙어있으면은. 아니, 나 대장간도 들려야겠다. 아싸리 그냥. 몇이라는 거야 지금. 에보니가 제일 멋있어요? 에보니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에보니 무기가 좀 디자인이 아, 난 무기가 좀 에보니는 예쁜데 에보니 검계열. 어, 너무 약간 막대기 같지 않습니까? 불에 그을린 막대기. 우직해가지고 말이야. 근데 그 반지장 우르크아이처럼 돼있으면 좋을텐데. 야, 저항력도 볼라 그러니까 진짜 안 나온다. 이거 완전히 데미지 안 들어온다는 거죠? 완전 면역으로다가.
이러면은 방패가 필요가 없네 지금. 30%는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하급이 15%인데 봐야 알겠는데? 아저씨 아 나 이거 오크즈 안 어울리는데 임페리얼이라서? 됐어 오크즈는 됐어 어. 괜히 애매한 거 꼈다가 방어력 떨어지기 때문에 세트 효과 때문에 아 고민된다 아 너무 고민된다 재밌는데 가끔 이런 것도 해줘야 재밌거든요 어 삼신기 없이 무적의 캐릭터를 만든다 뭐 삼신기는 솔직히 데미지용이지? 8시 장사할 시간이죠? 목걸이, 반지, 뭐 몸통에 있는 뭐라도 좋아 저항력 올려주면은 Well, trinkets, odds and ends, that sort of thing. 아까 상급 중갑 황금 방어구 살걸 아 너무 근데 안 파는 거 아니냐? 이거 밀쳐서 얻어버릴까 그냥? 아저씨 What brings you to Balam? 일단 방패로 하나 일단 저항력 맥스 찍을 수 있으니까 아, 가죽 말고 야, 왜 가죽에다가 다 몰빵을 해놨어 죽 맞아 아 이딴 거 말고요 맞아 이런 거 말고요 일단 전투화로 하나 빼야 될 것 같은데 여긴 대장장이만 보자 너 뭐니까 마르카스에서 보죠 어떤 방어구든 상관없으니까 일단 저항력을 하나 가져와서 저항력만 테스트를 해보죠 거기 맞춰서 가면 되니까 아이템이야 야 근데 어떻게 강철판급으로 맥저가 나오냐 난 여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와 냉기 나왔다 이거 중갑 세트에 냉기는 안 들어가니까 너무 잘 나온 거 아니냐? 와우 진짜 비싸다 전격저항 냉기 일단 가져 최상급 마비 있어 이 마비는 최하급이어 상관없지만 아 일단은 그럼 냉기에 테스트 해보자 어 이러면 이제 냉기는 이제 완전 무적이라는 거죠? 써있기로는 지금 냉기 저항력 130%인데 해보죠 맥저를 맞춘 상태에서 추가를 꽂아 넣어야지 되는 건지 그걸 모르긴 하는데 냉기는 이제 냉기 드래곤이나 그 네크로맨서 혹은 이제 냉기 드로곤인데 드로곤 좀 멀리 있고 스켈레톤도 좀 스켈레톤 딜이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 네크로맨서한테 한번 맞아보자 고드름 정도는 던지지 않을까? 레벨 스케일링 돼 있으면 아니 여기 제니 어 돼 있지 돼 있지 던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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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니야 들어오는데? 아 전설 라이드로 한번 해보자 레전더리 들어와 들어와 그러면 여기서 이스그레모로 하면은 이래도 맥저거든요? 10일 들어오죠? 어 10일 들어오죠? 이게 왜 이게 잠깐만요 이게 지금 공식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15 45 65 근데 25 그러면 이제 80에 90이죠 근데 85가 맥스죠 근데 맥스인 상태에서 11이 들어온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해주면은
9가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지? 어, 그 면역은 안 되는데? 진짜 그냥 이스그레모인 상태에서 해야지 면역이 되는 건가? 맥스가 띄어진 상태에서 오타르 같은 거 끼고 알던 얘 죽여. 방언이 몇이냐? 570 더 높네. 야 에보니보다 이스그레모가 더 낫구나. 그럼 아싸리 이스그레머를 끼고 포테마를 끼고 왜 이렇게 튼튼하냐? 방어력도 없는 게. 아 고민되게 말이야. 방금 넘어진 거 아니었어? 뭐야? 아 뭐야? 안 들어가. 고드름에 독 보는 거 아닌가? 드립이죠? 아 독은 파란색으로 뜹니다. 이리 와봐. 그리고 애초에 마우벤 독을 못 발라요? 어디까지 도망갈 거야? 아 누워있어. 그니까 맥마저를 달성한 상태에서 하나를 더 집어넣어야지 면역이 된다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 맥마저를 올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못 일어나?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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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럴 거야? 아 이 새끼 나 전설라인 돌지 지금. 아, 왜 이렇게 안 죽나 했네. 뭐 한 거야? 아, 왜 이렇게 튼튼한가 했네. 이고요. 그러면은 아 면역이라는 건 말 그대로 데미지를 완전히 제로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면역이라는 내가 거기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요? 잠깐만요. 이거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일단은 전체 저항으로 맥저를 찍은 다음에 하나씩 박아서 올리는 걸 해보죠. 그렇게 하면 저항이 되나 봅시다. 일단 이스그레모 들고 가고. 어 아직 방패 괜히 샀네 저거. 어 그럼 여기서 이제 신발로 올려야지. 그럴 것 같죠? 신발로 올립시다. 불러봅시다 일단. 아 이거 되게 특이하다. 나 근데 적응이 안 되거나 아예 면역이 될 줄 알았는데 데미지가 반감했어요. 어 이거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어 아니 원래 90%인데 어 원래 지금 90%거든요 맥저. 지금 방패까지 해서 맥저가 85%인데 지금 방패 이스그레머까지만 들어도 90%인데 거기서 2만 떨어졌다는 게 얼마로 계산됐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너 어떻게 인생된 거 하나도 안 파냐?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이스그레모에서 방패하면 이제 50%를 받긴 하는데 아 너무 궁금해 어떻게 될지. 어 나는 상상도 못했네. 나는 면역이 된다는 건 들었는데 옛날에 까먹고 있었거든 여태까지 면역을 안 해가지고. 왜냐면 그 면역을 할 정도로 센 적은 없었기 때문에. 모드 같은 거 아니면 흡혈을 쓰는 적들 있으면 흡혈은 안 통했으니까 그냥 이거를 이제 이스그램을 들고 목걸이를 차서 목걸이나 반지를 차서 맥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맥저인 상태에서 하나씩 박아서 맥스 이상으로 만들어 보죠. 100%로. 아 사실 이해가 안 돼 이거. 그러니까 이 정력은 무조건 퍼센트로 들어갈 거 아니야. 방어력처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거기서 나누는 게 아니라. 매직크 재생이 머리에 붙어있네? 이거 사야지. 아, 살 필요가 있을까? 아, 소비량 감소가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씨
아. 아, 너무 궁금하다. 진짜 완전 면역을 이거를 테스트를 안 해. 네, 예전 옛날에 해봤던 것 같은데. 근데 안 된다 그랬을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이렇게 기억을 못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뭐야 대머리. 장사 안 하는구만. 일단 지금 90인 상태에서 추가해야죠. 하나 박아서. 되게 특이하네 진짜. 이딴 거 말고. 아줌마가 날 도와야겠다 야. 응? 이런 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가 없네. 이렇게 안 뜰 수가 있는 거야? 잠깐만, 이렇게 안 뜰 수가 있는 거야? 이게 확률적으로다가 이럴 수가 있는 거야? Take a look. 아니, 저기요. 아니 이렇게 안 뜰 수가 있다고?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천천히 하지 않으면은 더 걸리기 때문에 완전 멈춰버리거든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아니 저항이 한 번이 안 뜬다고 이렇게? 그렇지. 상급정 격정 이거 데려가죠. 근데 정격을 쏠만한 녀석이 없는데. 아 잠깐 생각하면 나올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물약으로 되나 한번 해보자. 됐어. 간다. 이렇게. 이제 목걸이를 하면은 지금 이제 맥스 저항에서 목걸이를 해서 이제 맥스의 맥스죠. 어디서 테스트해야 되지 근데? 전격 정령도 필드에 없어. 법사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전격 법사를 찾는 게 좀 어려운데? 불법이나 냉법이 많고. 아, 전기 피해 누가 있었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얘도 불이잖아. 아 하필 왜 전격을 샀어. 아 이거 웃긴다 나도 참. 이거 다시 가서 이거 다시 간다는 게 나도 웃긴다 이거. 불이어도 좋아. 테스트 할 수 있는 걸로 줘. 드래곤은 전격이 없으니까. 이렇게 메이스로 때려줘야지 아이템 준단 말이더냐? 아 왜 진정해. Some might call this junk. Me, I call them treasures. Come back. 땡기나. 아, 그 옷이 나왔을 때 그냥 샀어야 되는데. 몰라 샀어야 되는데. 지금 팔까? 아, 근데 오크제는 솔직히 얼굴 보이는 거 좀 혐인데. Trinkets, odds and ends, that sort of thing.
만약에 가능하면은 오타르의 사용폭이 더 늘어나겠다. 방패에다가 저항을 박아버리면은 방패랑 신발 그리고 목걸이 같은 거 하면은 목걸이가 목걸이분의 이제 능력을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당연히 삼신기 하면은 목걸이나 반지 걸로 두 개 꽂아버리면 되지만. 야 그렇게 치면 삼신기 진짜 좋은 거네. 방패랑 신발에다가 정 꽂아도 신발에 데미지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방패에다 그냥 정 두 개 꽂아버리면 되고. 진짜 엄청 센 거구나 그러면은. 상한손? 아 지금 한손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특급은 어차피 저게 지금 베스트인 거 같긴 한데 데미지는 상관없어. 빌카스가 때려줄 거야. 나한테 힘들어 나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지쳤어 나 방종하고 싶어. 이 정도면은 소환 마법을 사가지고 소울 트랩으로 소환 마법 올려서 시즐스톤으로 돌리는 게 낫겠는데? 아 또 저항이 상급이야? 아 왜 마법이 왜 화염이랑 낸 게 안 주냐 갑자기? 어? 전격 두 번 나와. 이게 이렇게 안 나오나? 나는 저항을 먹어본 적이 없어. 단일 저항을? 이렇게 찾아서? 금방 나오는 줄 알았는데? 더럽게 안 나오네? 이렇게 안 나와? 의외로 내가 평소에 원하던 것들이 막 나오고 이거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진짜? 너무 끔찍한 거 아니냐 게임 인간적으로? 난 중갑은 3만 더 찍으면 어차피 이제 퍽 찍어서 맥스 되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어도 네보니로 갈아타도 되고. 너한테 돌리는 것보다 그냥 나 신발 보는 게 진짜 낫겠다. 제군 할아버지한테 가서 저항 받아보자. 에보리 세트로 갈아타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깔끔하게? 거래 영상 올려도 뜨는 건 똑같아요. 예. 네. Pretty much anything to suit your needs. 냉기 나 아이씨 방패잖아. 진짜 여기서 비벼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수중호흡 달려있네 머리에. Return anytime you need arms or armor. 다행히 할아버지 다혈질이라서 한 대만 건드려도 나한테 치료한다. 잘 됐다 야. Pretty much anything to suit your needs. 아 왜 자꾸 방패 달아나? 장난하냐? The finest weapons and armor. 아, 전격 말고 냉기를 줘야지 내가 테스트를 할 거 아니야, 이씨. Looking to protect yourself or deal some damage. Keep the finest weapons and armor. 하. 어우, 잠깐만. 너무 헬인데? 신경을 팍팍 긁는데 이 게임. 야, 별게 다 있네. 이제 여기까지 와 버리면 중급 상승 뭐 중급 상승 이런 거 그냥 아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방어력은 무조건 맥전이. 전격적. 상급 회복 마법? 이거 올라타 아니야. 아, 왜 이렇게 좋은 거 많이 주냐? 짜증나게. 반지에다 상급 일단 걸로. 저거만한 거 없을 것 같은 솔직히 말해서. 아 특급을 먹으면 몰라도. 아 중급으로 중갑으로 본래 여기까지 와서
정갑으로 사고 싶진 않아. 이 대머리야. 비열한 대머리 녀석 이거 안 되겠구만. 아 자꾸 이 방패를 주냐고. 어? 신발도 있을 거 아니야. Looking to protect yourself or deal some damage. 대나. 아 튕겼어. 아. 포기하지 않는다. 너무 궁금하다. 이거 오챔버처럼 완전 면역된다는 거 아니야? 어 그렇게 되면 날 죽일 수 있는 건 이제 물리 데미지랑 흡혈 데미지밖에 없는 거네? 흡혈 데미지는 센 놈이 없고. 야 근데 흡혈 데미지 너무 사기다 그렇게 치면은. 그렇게 치면 이제 흡수 인체드 된 겉 맞으면 무조건 가는 거 아니야?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나를 잡을 수 있는 거는. 혹은 뭐 이제 무속성 데미지 뭐 블러드스칼 같은 거. 이것도 뭐 가차 없는 걸 그럼? 블레이드, 헬멧, pretty much anything to suit your needs. 왔다. 중화저 왔다. 내놔봐. 방어력은 많이 떨어졌는데 저항은 지금 맥저 플러스 중화저만큼 올라갔죠 지금. 세이브하고 이거 테스트해봅시다. 이거 드래곤한테 보면 되죠. 화염 드래곤 나와야 되는데 개고생하겠구만. 화염 드래곤 브레스를 정면에서 버텨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정상이죠. 분리밖에 안 들어올 테니까. 제발 화염용 제발. 고대 드래곤 화염용이지. 엘더냐? 아씨 뭐 냉기야 이 개같은거. 안 내려와? 내려오던가 꺼지던가 둘 중 하나에. 혹시 니 보물상자에서 냉기 저항 안 나올까? 그럼 한 번에 그러면 해결인데. 에이씨. 야! 아 다 냉기네. 냉기 방패로 바꿔. 내려와. 이것이 전투 아이템 수업이요. 달지도 않어? 방패 들면 50%야. 맥저보다 높게 저항하는 거 플러스 50%야. 브레스 제발 쏴라. 아 브레스 안 달죠? 왜 이렇게 15 데미지? 강타 때리자 빨리. 체력? 어딨어? 와 중갑 두 개 몰리면 되네? 아 중갑 주자 이따가. 아 굳이 한손 할 필요 없잖아. 아 왜 이렇게 튼튼하냐? 야 잠깐만 너 이거 내가 약한 거야? 왜 저렇게 튼튼해 쟤? 야 죽표 써야겠다. 너무 역겹다. 안 통해. 1달아 1. 튼튼한 것 봐. 엘더 드래곤인데 1달아. 야. 1달아 안 통해. 세긴 세다. 야 일반 난이도 이렇게까지 세? 어. 아 세다는 거 알고 있어. 너무 센 거 아니야? 근데 좀 심하게 센데? 와 난 이거는 몰랐다. 그래도 좀 달 줄 알았는데 1달 줄로 상상부터. 1달 거면 그냥 안 다는 게 낫지. 나 체력 500인데. 어 내려와야지. 불에 쓰는 동안 알 수 없는 몸으로 앉아 죽겠어. 아 그만 날라댕겨. 아 씨. 테스트 한번 하기 더럽게 어렵네. 안 막아도 6이야. 빨리 와. 그렇지. 죽으면 되겠다 이제. 야 안 막아도 45밖에 안 되네. 다음 드래곤. 나 드래곤 둥지 아 이렇게 안 찍어놨어? 어우 나 그것도 안 찍어놨네? 아 여기 일로 와서 그러면은 그
메이룬스 건너편으로 가서 이제 확인하죠. 아, 너희 잠이나 자고 있어? 일어나 생각하지 말고. 아, 찍을 거 너무 많은데? 방어 찍을 필요 없잖아, 그냥. 그거 찍어버릴까? 그 맨손 데미지 올려서 무게로 그냥 가야 되나? 한손 데미지 올리거나? 아, 이제 레벨에 비해 너무 약한데 지금? 한손 데미지? 얘는 미궁으로 내려갈까 그게 무서운데. 아, 미궁으로 내려가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불 데미지 해라. 제발. 불붙은 피해가 들어갈 것 같긴 하다. 아, 불붙은 피해 때문에 내가 이거 알 수가 없구나. 하염이면은 불붙은 피해가 들어갈 거 아니야. 뭐 연역이어도. 아니, 불붙은 피해도 안 들어가나 그냥? 아, 나 저렇게 쏘니까 모르겠어. 불붙은 피해인가 이거? 아, 잠깐만. 일단은 이스그레머 망패, 미라이온, 군주 운명석, 그리고 이제 마법장 파워으로 30%. 이제 맥저 90%인데 이제 85% 맥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전투화에서 40% 올라가서 면역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수치상으로는. 불붙은 피해인지 뭔지 모르겠네 나. 저 일이 나한테 들어오는 불붙음이 아니면은 뭐. 불붙은 피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이게 불붙은 피해인가 지금 3 들어가는 게? 왜냐면 브레스가 들어오고 불붙은. 아, 나 모르겠다 이거 어떡하지? 아예 모르겠는데? 이건 안 쓴다. 아. 에보니인 거 맞지? 됐다. 이제 못 날죠. 여기 앉으면 돼. 미군 갈 거냐? 다행히 여기구만. 어디 떨어졌니? 우리 좀 그런데 떨어져도. 야! 이거 미쳤나? 야! 아주 가지가지 한다, 짜. 안 와, 일로? 냉기가 필요해. 냉기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올라가. 어차피, 아이씨. 이걸로 올라가자, 그냥. 아, 그래요? 불 붙은 걸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나 바본가? 신발을 벗으면은 보일 텐데. 아, 병신. 면역이면은 불 붙은 걸로 들어오는 거 보일 텐데. 아. 신발 벗었으면 85%면 불붙음 플러스 불데미지까지 보일텐데. 아, 냉숨. 아, 바본가 보다. 맞다. 아무도 생각 못하고 있어 지금. 아, 꼭 이 끝나면 떠올라 이런거는. 일단은 검으로 바꾸자. 너무 거슬린다. 그럼 다시 보러 가야겠네? 아, 병신인가? 그걸 또 모르고 있지 나도? 여기 근처에도 용둥지 있기 때문에. 아, 제발 불이어라. 야, 근데 불붙음이 들어온다는 건 일단 면역이어도 그렇다면 면역으로 뜨면은. 와, 야, 맞아. 여기 화염 정력 있지. 맞다. 어? 3. 여기서 신발. 아, 누가 냉기 썼어. 냉기 죽여. 일단 3 들어오죠. 여기서 일반 전투화로 바꾸면은 맥저가 풀리고. 아, 맥저인 상태에서 불붙음 들어오냐? 제발 들어와라. 불붙음 없네? 아, 뭘 봐. 아, 이거 맥스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맥스는 되는데
그 면역 안 되는 거 같은데? 다시 쏴봐. 너로 확인해야겠어. 뭐야 저 200 데미지. 3 데미지 들어오죠? 불 붙으면 없고요. 이런 맥스 돼야 되죠? 이제 맥스 저항력 플러스 40% 하나씩 박아서 2 들어오고. 근데 확실히 적게 들어오긴 한다. 웃기는 게. 아, 저항력 방정식을 또 봐야겠어. 나도 모르겠네 이거는. 나 보고도 저항을 그러면 냉기까지 맞춰서, 냉기는 불붙음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냉기 지구력이 봐야죠. 냉기를 맞춰서 테스트를 해보죠. 아 참 게임 이거 독하네 진짜. 아유 독해 이거. 만약에 불 데미지가 들어와서 5 데미지가 들어온 거고 불붙음만 남아서 2 데미지가 들어온 거다. 그런 거라면은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방 뺐을 때 5가 들어왔는데 불붙음이 데미지가 동시 계산이 되는 거면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냉기를 맞춰서 장사 안 하냐? 개소리하지 말고 장사를 하라 이 말이야. 게임 진짜 14시간 되게. 만약에 면역이 됐는데 불붙음만 들어온 건 불붙음은 일단 들어온다는 거네. 근데 불붙음이라는 데미지가 내가 알기로는 화염 데미지에 비례해서 들어온 다음에 빠지는 걸로 알거든요? 아 뭐야. 아 잘못 계산했네. 아 장사 안 할 만 했네 그러면은. 아침 7시였구나. 착각을 했구나. 아 이러면은 또 불붙음이 1로 들어가는 건가? 아 근데 불붙음은 난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기억이 안 난다. 볼라니까 또. 장설라인도 뭐야? 안 하냐? 이제 안 파냐? 아, 걔 헬이네. 나 신발로 또 사는 건 좀 그렇고 어차피 화염 있으니까 만약에 통한다면 목걸이로 사는 게 더 빠를 것 같거든요? 선생님은 저항 안 주고 벌레소한테 가서 일단은 투닥거려 보죠. 일단은 적어도 하나씩 박아서 순수하게 이제 면역이 되는 건 없네요. 그건 확실하죠. 지금 이제 이스그램을 빼고 70%인 상태에서 60%인 방패를 박아도 130%인데 면역은 안 됐으니까. 확실한 건 이제 맥스를 한번 찍은 다음에 거기다가 저항력을 추가해서 맥스 이상에서 면역 100 이상, 아 그러니까 85를 저항으로 찍은 다음에, 단일이 아니라 저항으로 85를 넘기고 그 상태에서 단일 저항을 올려서 100을 넘기면 이게 저항이 되느냐, 그게 문제인데. 아 자꾸 이제 애매한 게 좋아. 놀랐잖아 나 나온 줄 알고 순간 접시 개 놀랐잖아. Don't forget to check inside. 아 너한테 그냥 구해볼까 한번? 아 근데 너 신발밖에 없어서 신발이라도 줘봐 일단. 뭐가 될 건 상관없어. 아니 너한테 먹는 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고. 목걸이 반지로 정격이랑 냉기 그리고 신발로 불을 내서 만약에 이제 면역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 낙뎀, 뭐 흡수뎀, 흡혈뎀, 그리고 이제 뭐 불붙음뎀, 물리뎀 이건데
물리되면 거의 이제 한없이 제로에 가깝게 막을 수 있죠. 방패가 있으니까. 폭탄 방패를 해버리면은. 너가 좀 많이 팔긴 한다. 그러면 이제 힐도 필요가 없다. 흡혈도 필요 없고 자동 회복으로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달면은.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이 데미지가 불붙음 치고는 애매했던 것 같은데. 트링켓스, odds and ends, that sort of thing. 방패로 100%를 막을 수가 있네. 바릴라에서 40%까지 되고 방패 맞기 40% 주면은 80에 목걸이 하면 120. 모르겠네. 방패로 막았을 때 완전 무효가 되는 건가? 방패도 제한이 있나? 근데 방패는 모드에는 제한이 없거든요. 완전 막음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네. 그러면 사실상 뭐 완전 방패 맞기 된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저항 막힌다. 그러면 이제 흡수랑 날려버려서 뭐 낙뎀 입힐 만하네. 그런 애 없으면 그냥 방패 들고 있으면 무적이라는 거 아니야 사실상. 난이도가 아무리 높고 데미지가 막 수천 수만이 뜨는 보스여도 완전 면역이니까 물리 면역 플러스 마법 면역 속성 면역. 너 언제 줄 거니? 저항력 냉기 줄로 생각 없니? Trinkets, odds and ends, that sort of thing. 불붙음이 너무 감이 안 온다. 근데 불붙음은 데미지 비린 거 같은데. 불붙음 와 모르겠네. 진짜 모르겠네. 혹시 모르니까 또 어떻게 내가 모르는 판정이 들어갈 수가 있고 애초에 맥저를 올린 상태에서 하나씩 박으면은 저항이 맥스가 된다는 거 이 자체가 버그스럽잖아요. 그래서 불붙음이 또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맥저인 상태에서 들어갈 만한 소비값에 불붙음이 붙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데 내가 맥저인 것만 적용이 되는 거죠. 불붙음 피해 자체는. 그러니까 불 데미지가 들어온 것 자체는 면역이 되더라도. 그렇게 계산이 되면은 이게 면역이 맞을 텐데. 아 냉기를 뽑아야겠어. 모르겠어. 특히 맥저가 적용된 상태에서 왔다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네. 반지로 저항을 올린 다음에 맥저를 띄우고 거기서 방패로 냉기를 해주면 되겠네. 일단 내 거 좀 사와가. 아, 돈 너무 많이 날렸어. 방패 안 팔기 잘했다. 야, 방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방패 빼봐. 여기서 이제 마저 반지를 주면은 맥마저인거죠. 여기서 이제 순수하게 화살도 빼야겠어. 미라의 신도 15, 상급마저 45, 반지 65, 지도자의 운명석으로 25 더해서 80에 90, 맥저 85. 여기서 방패를 들어서 냉기를 60 올리면은 맥마저 상태에서 고정 냉기로 면역이 되는거고 화염도 면역인 거고. 잠깐만. 이건 맞는데. 화살 뺀다 그랬지. 뭐 한다 그랬나 했네. 화살 뺀다 그랬죠. 이러면 이제 냉기 피해가 이제 완전히 막히면은 면역이 맞는 거죠. 마저로 전체 마저로 맥스 찍었고 이제 냉기 따로 박았으니까. 냉기를 후에 박았죠. 반지 먼저 낀 다음에 방패로 박았으니까. 약간 근데 이게 투구에 가면 쓰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투구에 그게 되니까. 포스원이랑 한번 싸워볼까? 아 완전히 이제 아씨 드래곤이랑 싸우는 거 솔직히 좀 랜덤이고.
냉기 좀 쏠만한 애 없냐? 저쪽에 솔창이 많은데 냉기 순수하게 냉기 쏘실 분. 냉기는 물들이 섞여있는 애가 많아서 몬스터 중에는 순수 냉기 법사를 좀 잡고 싶은데. 아 거기 어디였지? 그 블랙스타? 였나? 아 됐고 냉기가 필요해. 냉기 여기는 잡아버렸으니까 괜히 잡았어. 아 아니시아 냉기 있나? 아니시아 쟤는 안되죠? 네임드죠? 네임드도 쟤는 될텐데? 아니시아 안되나 안되나 보구나. 그럼 냉기를 누가 쏴줄거지 이제? 네, 냉기 누가 쏴주실거죠? 메인으로 축하 기념으로 가봐. 멀리서 냉기 손에 있으면은 드래곤 있으면은 쫓아가자. 아 너무 없는데? 드래곤한테 갈까? 드래곤 데미지가 너무 낮아서 그냥 아예 안 들어온 아예 안 들어올 순 없지. 1은 들어오니까 드래곤한테 가봐야겠네? 그러면은 어디였지? 씨앗살 이스그램은 뭐지? 둘 다 클리어한 지 얼마 안 돼서 씨앗살 한번 가봐? 아 그 어디였지? 그 은검했던 데가? 장막무덤. 아 맞았다. 드워프 만났으면은 걔가 전기 쐈겠구나. 검이 만났으면은 아 그거를 테스트해보았으면 됐는데. 부러진 독립 레도란 천부의 재단. 드래곤 찾아야 되나 그냥? 나 아까 드래곤 어디서 찾았지? 아 드래곤을 여기 찬다고 안 찾았구나. 일단은 이론상으로는 지금 불이랑 냉기가 면역이에요. 어 이론상으로는. 그리고 이제 맥마저인 맥마저인 상태에서 불붙음이 들어가서 불붙음만 들어갔다고 치면은 트로뎀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지? 직접 들어오는 이제 속성 데미지는 무효가 된다는 거죠. 전격 빼고 전격 목걸이 사면 되니까 이따가 올라가자. 아 게임 되게 오묘해졌네. 이러면 오타르까지 가면은 더 쉬울 수 있으면 쉬워가지고 아예 그냥 다 뽕을 뽑아야겠는데. 빨리 가자. 살짝 기대되는데? 어 근데 왜 기대가 되냐면은 맥마저보다 더 안 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저거 냉기는 이제 모르겠어. 가보자. 야 눈 덮인 산인데 냉기 용이어야지 센스있게 나와줄거지 한번에? 믿는다. 불도 켜고 갈거야. 이 연기 냉룡이니? 쏴줘. 아 개색. 아아 맞아 여기 그거 나오지. 걔 나오지. 그 가면 냉기 쓰니? 냉기 폭풍 쓰나? 여기 아니었나? 단결 지점 맞잖아 여기 드래곤 프리스 나오죠? 아 여기 나오죠 여기 욕하는 용원이고 크로시스 쏴봐. 냉기사 제발. 아 불이야 너도? 아 방패 이거 왜 들었어? 이거 들어야지. 시댁 어떤 연구지팡에서 데미지 4 들어오는 극혐. 어 잠깐만 너 지금 냉기망토 쓰는 거야? 냉기망토 데미지 안 들어가지? 어 도트 지금 안 뜨죠 냉기망토. 오 냉기 안 들어와. 데미지 안 들어오죠. 야 데미지 안 들어. 냉기 안 들어와. 면역 맞아. 오 진짜 안 들어오네? 이거는 그럼 다 불붙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맥저에서 불붙음 피해가 들어오는 거죠? 아, 그만 도망다니고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너부터 죽네? 야 이거 개좋네. 그러면은 목걸이만 하면 무적이네. 이거 NPC로 되나?
NPC는 기본 마저가 있기 때문에 맥저는 그냥 아이템 하나만 주면 되죠. 레벨 높으면은 거기서 이제 큐빅 하나씩 박아주면은 큐빅이란다 말 막 만들어내. 막 속성 방어 하나씩 박아주면은 걔는 면역되는 거 아니야. 진짜 면역되네. 나 안 될 줄 알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좀 보고 언제 죽을래요? 야, 물리도 약하다, 야. 물리도 거의 안 들어온다. 죽어, 좀 죽어. 어디서? 죽었어? 안 죽었네? 얘나. 거지 같은 것만 나왔네. 어딨어? 너 둥지 어딨냐? 나 어디까지 온 거냐? 이런 데까지 왔어. 이건 이거 왔어. 에이, 안 달지. 야, 근데 대박이네. 진짜 안 다네? 나는 솔직히 안 믿었거든요? 솔직히 안 믿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근데 좋지는 않아. 불꽃은 피해보면 알겠지만 이미 맥저를 띄운 이상 맥저가 나와버린 전설라이더에서도 별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바닐라 기준으로는 이제 솔직히 바닐라 기준으로는이 아니라 저번에 컬러풀 매직 전설라이더 할 때도 별로 안 들어왔거든요. 바하무트도 안 들어왔거든요. 바하무트 들어오긴 했는데 버틸만 했죠. 솔직히 면역 자체가 15%밖에 안 들어오는 이상 면역 자체가 그렇게 세지 않은데 기분이죠. 무적이라는 클리셰가 나 막말 막 이상한 말 막 하는데 무적이라는 면역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재미로 있는 거죠. 맥저까지만 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 난 맥저하고 데미지 올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가자 일단. 아 근데 대박이긴 하다. 저항이 되네. 전격만 있으면 되네. Got some good pieces up. The finest weapons. 나 이제 그걸로 바꿔줘. 에보니로. 아이, 꿀재생이야. 시대가 어땠나 좀. 이거 싹 좋은 걸로 바꿔 줘야 될 거 아니야. 이씨. I don't claim to be looking to protect yourself or deal some damage. 아, 이 아줌마 진짜. 전격만 있으면 이제 무적이네. 야, 냉기 안 들어오는 거는 이펙트는 떴는데 데미지 안 들어왔죠? 야, 이거 괜찮은데? 재밌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전격만 면역하면은 오늘 나는 볼일 다 봤다고 봅니다. 마법은 완전 냉기가 아예 안 들어오니까 지구력도 안 까지잖아요. 전격은 면역하면 이제 마법 매지카가 다를 그게 없는 거죠. 매지카 피해는 좀처럼 없으니까. 내가 알기로 독에도 매지카 피해가 없는 걸로 알거든요. 독은 매지카 피해가 있는데 몬스터가 쓰는 매지카 피해가 없거든요. 매지카 흡수 도끼 같은 거 쓰는데 피해 도끼나 독을 발라서 이제 팔머가 매지카를 하지 않으니까. 나 얘를 왜 뒤지고 있냐면 에보니 인센트 된 거 먹으려고 뒤지는 겁니다. 아, 쟤 이런 거 말고요. 아줌마 정신 안 차려요? 에보니 세트 보너스 받으면 그냥 왔다. 에보니 손. 지금 내 단계에서 상급보다 좋은 거 없지 않나? 장갑도 할 수 있네. 데미지 몇이야? 32. 야, 근데 기대도 좀 많이 약하다. 야, 그 사가 장갑. 갑바랑 뚜껑만 있으면 돼. 개인적으로 갑바는 회복 마법이 붙으면 좋겠는데 머리랑 둘 다.
아, 근데 너무 좋다. 꿀맛이 있네, 나름 면역에. 완전 면역이라는 게 나름대로 그 뽕맛이 있네. 그리고 부족하지만 장갑으로도 인젠트가 된 거를 쓰면은 방어력도 이제 보충이 되고요. 오타를 겹칠 수 있으면 겹쳐가지고 반지도 이제 해방시켜줄 수 있고. 에보니가 별로 잘 안 뜬다. 아까 회복 살 걸 그랬나? 전격까지 면역해 버려야지. 조만간에 냉기 몬스터 만나면 확실하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전선 라이더를 올려서 데미지가 완전 면역이 되는지. 이거 하는 김에 아주 전격도 해버리고. 화염 데미지가 원래 너무 적게 들어가니까 면역이 그 85%였을 때도 1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방패 들면은. 네, 그래서 약간 긴가민가 했는데 확실하게 좋네. 이렇게 갔는데 또 데미지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화염 냉기망선은 너무 데미지 낮아서 안 들어가고. 에이 설마 안 주냐? 아줌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아니야 아줌마 우리 사이에? 무기 먼저 보겠어. 무기 쓰레기야? 냉기정인데 최상급 화염 살 필요 없죠? 와, 너무 좋은 건데 아깝다. 나 방패도 이제 포템 안 쓸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가져가야죠. 기왕적 붙어 있는 걸로. 아, 인간적으로 갑바랑 이제 인션 된 거 주세요. 양심 있으면. 아, 인션 된 거 안 줄 거야 진짜? 나중에 바꿔도 되는데 먹는 게 먹으면 좋잖아. 오늘 올리기로 했는데. 아, 이런 거 말고요. 필요도 없어요. 수중호흡은 좋은 거 같은데? 아, 근데 나 극한의 이득충이라서 수중호흡으로 만족 못해. 껐다 키면 돼. 숨 막히면 껐다 키면은 숨 다 돌아오거든요, 이 게임은. 수중호흡 필요 없어. 수중 보행이면 몰라도. 아줌마 이럴 거야? 알만한 거 다 아는 양반이 말이야. 응? 아, 이럴 거냐고. 장갑, 노말 장갑 두 개 팔지 말고. 와, 근데 확실하게 약간 이제 면역이 된다 그러니까 기분 좋네. 이거 세 속성 다 면역시키면은 그 바함부터 데미지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썸하구만. 다음부터 새 속성 기반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었나? 나 전격만 무효화 되거든요. 전격만 있으면. 이걸로 먹을 수는 없고. 목걸이로 먹어야죠. 아, 전격 목걸이 그때 사둘 걸. 왜 판 거야? 아, 왜 빠꾸 한 거야? 애분이 안 가져오냐? 방패랑 신발밖에 저항이 없어. 에보니 둔기 43. 아니야. 도끼가 좋아. 에보니 대검 말고 이런 거 말고요. 이 아줌마가 진짜. 도끼 내놔봐. 아줌마 알지? Out with it. Looking to protect yourself or deal some damage.
아, 진짜 이럴 거야? 아까 회복도 나오고 말이야. 아, 꼭 쓸데없을 땐 잘 두더만. 전격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엄마. 아줌마. 아, 내가 그냥 노말로 구해 간다. 노말 줘 그냥. 노말 줄 순 있지? 에이, 노말 줄 수 있잖아. Need something? Take a look. 왜 이렇게 포기를 해야 잘 나오는데? I'm waiting. Looking to protect yourself. 아, 나 머리 터질 것 같아. 혈압 팍 올라가. 어, 갑자기 왜 이렇게 안 파시죠, 아줌마? 제정신입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마법만 써도 맥빵이 되기 때문에 난 크게 아쉬울 거 없는데. 아, 근데 너무 튕기는데 갑자기? 아, 이거 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가가지고 중갑 배우면 되는구나. 그래도 한 김에 깔맞춤 해야지. 갚아 내놔요, 아줌마. 정신 안 차려. 오늘 할 거 많다고. 토요일이야, 토요일. 토요일인데 이런 선물도 없는 거야? 가벼운 선물? 오, 안 주기로 마음 먹었나 본데 한번 타협을 했더니. 내놔봐 일단. 아빠만 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변태 같아. 입었고요. 바로 600. 어, 맥스 훨씬 넘었죠? 목걸이 뭐야? 중갑이야? 필요 없죠? 아, 이래도 580. 아, 냄새 지고야. 야, 진짜 방패 필요 없는데 맥스 올리는데? 진짜 맥스 방패 필요 없잖아. 아, 하지만 이제 면역을 올렸으니까. 아, 만족. 아, 이제 전기 목걸이 주면 돼. 알지? 줄 수 있지, 그 정도는. 장 잘 되냐? All that matters is a bit of this and a bit of that. 에헤이, 알면서 알만한 양반이 말이야. A bit of this and a bit of that. 야, 알만한 양반이 말이야. 어? 정육만 나오면 이제 풀면역의 맥빵이라고. 아, 냉기도 먹으면 되겠구나. 어, 그러면 나 포테마 쓰면 되지. 그치, 반지가 필요가 없으니까 포테마 쓰면 되는구나. 방패 방어술도 올릴 수 있고. 그런데 냉기 내놔봐. 냉기랑 화염 목걸이. 그렇네, 두 개 먹으면은 먹을 확률 높지. 그리고 포테마 방패 끼면 되니까. 목걸이만 버는 법 없나? Trinkets, odds and ends, that sort of thing. 양손. 아저씨. 이렇게 나오면 재미없어. 아저씨. 아, 나 저항은 확실히 드롭이 잘 나오는 것 같아. 불만 아니면 되죠? 전기랑. 전기랑. 냉기 나오면 돼. 아저씨, 전기 냉기. 코테마 방패로 이제 방패 방어술 하면은 내 퍽이랑 숙련도에 따라서는 진짜 거의 무적 되겠는데. 목걸이랑 전기 드론만 주면 돼요. 땡겨줘요 빨리. 그렇지.
30%도 되냐? 일단 내놔봐. 중고 필요 없죠? 경갑 이거 뭐야 이씨. 싹 갈아 엎어. 그냥 팔아 씨. 좋아 좋아 좋아. 전격 반지만 나오면 된다. 반지야 반지. 반지 내놔 반지. 전격 반지 나오면 돼. 전격 반지. 전격 반지 뭐 나오는 거 있나요 네임드에?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전격 반지 내놔라. 전격 방패를 내놓던 거 반지를 내놓던 거 둘 중 하나 내놔. 어 야 잠깐 전격 나왔네? 이거 사놔. 어 사놓고 반지만 골라. 반지만 고르면 돼. 그럼 이제 면역이다. 반지 내놔. 반지만 나오면 돼. 반지만. 반지 냉기나 전격 반지 둘 중 하나 나오면 돼. 반지는 안 나옵니다. 일단 거는 일단 장난 없는 건 없어. 어, 저항은 나왔어. 재련 말고. 은 루비? 웃기지 마시고요. 아무거나 나와. 전기나 최악의 반선 이딴 거 말고요. 전기나 나오는 거 맞지? 왜 본 기억이 없지 자꾸? 반지 쪽에서? 기억 속이 지금 난해지는데 막. 아 내놔봐 빨리. 아 통증 날라 그러잖아. 내놔. 체젠 말고요. 오 진짜 없나? 왜 이렇게 안 뜨지? 은신 말고. 아, 재생 말고. 아, 왜 이렇게 은반지만 잔뜩 나와? 얼마 안 남았다. 어, 진짜 아니야 반지가 은반지 나왔어. 반지 장수 없나? 반지 장수? 반지를 원해 반지를. 반지 먹는 이벤트가 있을 텐데 잠깐만요. 네임도 반지 찾아볼게요. 반지 스카이림 반지. 아지달 마력 피해 굶주린 반지. 이건 늑대 쪽이고. 나이트 위브의 반지. 은신 파괴 포션. 저항 반지가 없나 그냥? 드롭으로 먹어야 되나? 저항 반지는? 그런 이제 판매 쪽에 그런 제한이 있었나? 상급 한선 무기. 냉기, 화염, 전격 일단은 다 됐거든요? 맥이 다 됐는데 아 포테마 쓸래나. 포테마 쓰면 방패 맞기도 올릴 수 있단 말이야. 어 진짜 반지 없는데?
that sort of thing. 어, 반지 진짜 없나 봐. 아, 인첸트로 나오는데. 사실 신발도 인첸트로는 무기 강화 쪽 되는데 신발 무기 타임 있는 신발 없거든요. 데미지 상승 신발 인첸트 되는데 그런 계통인가? 아, 진짜 그런가 본데. 그럼 일단 거르고 가자. 전격전. 이러면 이제 맥저, 맥저 이제 전격, 맥스, 전격 면역, 냉기 면역, 화염 면역. 일단 됐죠? 틀 잡혔죠? 야, 몹사 퀘스트 캐러 가자. 데미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잠깐만요. 머리 좀 묶고요. 야, 기대되는데. 면역의 힘을 볼 수 있는 건가? 아, 그러고 보니까 이 보스 반 보스 지팡이가 들어갈 거 아니야 데미지가. 무즈르프트. 아, 갑시다. 아, 힘들어. 한 것도 없는데. 한 것도 없는데 졸라 힘들어. 아, 디자인이 많이 변했어요. 불붙음이 좀 거슬리긴 하지만 일단은 면역인 거고 가보자. 보자, 한번 맛보자. 얼마나 강력한지 보자. 면역이라니. 웃긴다 되게. 그럼 방패 퍽에 이제 반감하는 것도 아예 필요가 없는 거네? 그냥 완전 면역이니까? 아, 왜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냐? 가자. 방패 벗으면은 그때 잠깐 이제 냉기는 냉기 빠져버리고. 그렇네. 그렇게 치면은 스왑을 할 수가 없네. 마저가 맥스인 상태에서 빠지면은 단일 계산이 안 되니까 이건 해봐야 알겠다. 테스트를 좀 해보는 걸로 하고 나중에 차후에. 당장은 일단 진행하죠. 당장 이 세팅이면은 평범한 에보니 세트 같지만 확실하게 이제 삼속성 면역. 재밌네 이렇게 보니까. 야, 시끄러. 죽어 빨리. 테스트의 시간이 왔다. 아, 이거 책 안 있습니다. 얘네들의 그 뻘짓 하다가 죽은 거를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갑시다 빨리. 여기서 뭐 나오냐? 아, 창이야? 노딜.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게임? 템 좀 줄일게요. 아, 왜 이렇게 시끄럽지? 별로 안 큰데 데시벨이 내 목소리만큼 올라왔어. 번개 쏠 수 있냐? 못 쏘는구나. 죽으시고. 번개 좀 쏴봐. 번개 좀. 아, 지구력 달려. 아. 번개 함정은 없을 거 아니야. 아, 나 레벨이 지금 몇이야? 39인데. 어, 나왔다, 나 번개 나왔다. 싸봐, 싸봐. 싸봐, 싸봐. 싸봐, 싸봐. 아이, 싸봐, 번개. 야, 노딜이야, 노딜. 번개 노딜이야.
그렇지. 어, 딜 안 들어오자 아예? 완전 면역? 그렇지. 야, 이거 개좋잖아. 야, 물리만 막으면 되네? 이러면은 방어술 찍어야지, 무적 만들라면은. 근데 이게 방어가 이게 퍼센트로 좀 상승이 되려나? 아, 그건 없겠지? 방패를 방어 이제 방어가 숙련 동안 올라가면은 잘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 아, 좀 아쉽네 이거는. 여기서 이제 뺄 구성이 없는 거 아니야. 갑바랑 투구밖에 없네. 아, 이게 방패 방어가 특급을 하나 주면은 40% 올라가니까 방어 쪽에 두 개만 집어넣어도 포테마를 내가 쓸 수 있으면은 반지로 이제 저항이 하나 나오면 냉기나 뭐든 상관없으니까 반지로 저항이 하나 나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제 방어력까지 이제 완전 무적인데. 불, 얼음, 불, 냉기, 화염, 냉기, 전기. 완전 면역. 아, 독목걸 있어야 되는데, 맞다. 아, 독이 문제네. 별로 아프지 않긴 한데. 아, 이거 독까지 면역하면 얼마나 좋을까. 질병도 면역인데. 질병도 적어야겠다. 어. 아, 동면역까지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 아, 이거 좀 아까운데? 반지로. 아, 반지로 이게 저항이 떠버리면은 내가 얼마나. 아, 반지로 이제 하나 뜨고. 아, 삼신기 없이 면역. 그래, 삼신기 없이. 아니, 갑자기 삼신기가 하고 싶어진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진짜 완벽하게 이제 다섯 개 다 면역인데. 흡수 빼고. 흡수나 뭐 파괴 막 투로 들어가는 거. 어, 근데 여기 캐스트 지역 맞나? 좀 헷갈리는데. 빨리 진행하자. 걘 상대할 필요가 없잖아 얘네들. 지나갑시다. 속성 데미지 좀 쏴줬으면 좋겠어. 어, 네. 무적의 그 면역의 힘을 좀 느껴보게. 그리고 이제 테스트할 게 하나 더 있네. 저항이 먼저 저항이 먼저 들어가는 거겠지? 어차피 계산을 해서 만약 두 속성이 따로 박혀있으면은 저항이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밟기 싫어! 밟기 싫어! 아, 밟았네 이거를. 아, 근데 오늘 모처럼 뜨거웠다. 불타올랐다 진짜. 면역 한번 하겠다고. 즐거워서 나름. 그냥 해도 재밌어. 이거 얼마나 많이 해도 이게 얼마나 재밌을 수가 있어 게임이. 이런 게임 어딨겠습니까. 여기에나 있는 거지. 독이 문제인데 팔먼데. 아, 독 좀 거슬리네. 아, 씨. 브레튼으로 하면은 되겠네. 브레튼으로 하면 삼신기 없이 면역은 안 되겠구나. 아, 면역은 되는데 독이 안 되는구나. 브레튼으로 하면 이제 마법 저항을 안 올려도, 아이템을 안 올려도 이제 미라이온이랑 군주 운명석이랑 이제 변화 기술로 맥스가 뜨니까 뭐 수업 걱정할 필요도 없고. 브레튼이 개사기네. 근데 방막이 또 문제네 그렇게 되면은. 역시 오크랑 브레튼이 활용 적정이야.
삼신기 한다고 치면은 오크가 최고네. 삼신기를 한다고 치면은 야 이건 뭐 다 즐겼는데 이번에 진짜 접을까 이제? 한 접을까? 아 다 즐겨버렸잖아 이거 칠랐잖아. 무적이요? 아프게 하는 건 불붙음이랑 이제 당장은 독? 흡수 솔직히 그렇게 안 아프니까? 아, 냉기망 다 안 통하죠? 아 지금 독 데미지죠 이거 지금 들어오는 거? 독 한번 해제하자. 독 치료 안 들어오죠? 안 들어와. 뭐야 뭐야 야 냉기 왜 들어와? 안 들어오지? 아 독 맞은 거구나. 아 놀랐잖아. 독이네 독 맞았네. 초당 피해 독 맞았네. 몇 개를 들고 있는 거야? 아 나름 괜찮은데 나 폭맛 있는데 이거 면역이라는 거 자체가 완전 무효화. 어 브레튼으로 아 삼신기 쓰 삼신기 한번 써야겠다. 어. 삼신기 제가 숙련도 안 올라가게 막아놨는데 너무 많이 써서 이 면역의 존재를 알았는데 한번 해야지. 신발에다가 이제 무기 데미지까지 넣을 수 있고 좀처럼 이제 반지랑 목걸이는 두 개씩 해도 좀 애매했었는데 회복을 넣거나 했는데 회복 굳이 넣을 필요 없지? 방패에다가 저항이랑 방패밖에 넣으면 오크도 가능하고 어 괜찮은데? 아니면 브레튼으로 해서 방막을 넣어버리면은 물리도 완전 면역? 어, 방패를 막아버리면 물리 100%로 막아지잖아요? 와 그럼 동면역, 질병면역, 물리면역, 불면역, 얼음면역, 뭐 전기면역 그럼 이제 확실히 특수 데미지 들어가는 거 블러드스칼이나 어, 지팡이로 이제 뭐 마그너스의 눈? 그 지팡 이름 뭐였지? 그거랑 이제 흡수 아니면 안 들어가는 거네? 이야 그럼 뭘로 나 데미지 넣은 거냐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불붙은 피해고 불데미지가 아니고 아 불데미지 맞긴 한데 애매하다 애들 맥주에서 불데미지만 들어간다는 게 신기하다. 염구 아 게임 되게 웃긴다. 이런 맛이 있어야지 이런 뽕맛이. 임페리얼인 게 좀 아쉽네. 일단 반지로 판매하는 것 중에 나 속성 방어가 속성 저항이 안 나온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느낌 괜찮네요. 좋은 거 알아간다. 나는 이 신발에 물리 데미지 안 붙는 거는 알았는데 여기까지는 몰랐는데 신기하네. 바닐라로 이렇게 무효화가 된다니 게임 너무 오반데. 야 진짜 무효화가 되는구나. 솔직히 근데 그렇게 강력하진 않은 것 같다. 독 데미지죠? 아 전기 안 들어오죠? 아 독 진짜 아프긴 하다. 체력이 좀 되는 편인데도 어, 내려가 있으면 살 필요 없고 가자 빨리. 근데 그 지팡이 마그로스 지팡이가 전기 아닐까?
지구력 까는 거긴 한데 지구력인가 매지카 깐 다음에 체력으로 넘어가잖아요. 아 그 모르겠는데 판정 그거 그냥 고유 판정인가? 그러면 데미지 들어가니까. 아 독 진짜 거슬리네. 아 동면역을 해버리면은 어 맞다 그런 그게 있구나. 브리튼으로 하면은 방패 맞기 플러스 속성 하나 가져간다고 치면은 방막의 속성 하나 브리튼만이 완전 면역이 되는 거네. 던가드 안 깔면은 아 던가드 안 깔아도 흡혈이 있지. 뱀파이어가 아 뱀파이어도 있지 않나? 나는 던가드 없이 해본 적 없어 모르겠네. 아, 눈깔 가져가는 거네요. 저 녀석이 갖고 있겠지? 야 마법이 안 통하니까 너무 편해. 아 원래 뭐 원래 맥저에서 면역을 올리는 거긴 한데 난이도도 지금 낮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카스테그한테 그 어마어마한 냉기 데미지 안 들어간다는 것도 있고요. 이게 맥저 나온 순간부터 마법 데미지는 문제가 없으니까. 빨리 나 내놔. 렌즈인지 뭔지 내놔봐. 크리스털? 아 가자. 오늘 만족하고 방종하겠어? 조만간에 다음 회차쯤에 다음 회차는 좀 서두르고 언젠가 완전 면역 한번 때린다. 그래서 이제 백부장 잡고요. 백부장 냉기 브레스 안 통하죠? 안 통해. 브레스 써봐. 그렇지. 왜 이렇게 튼튼하냐? 바로 까고. 아 왜 이렇게 템포가 안 맞아. 잡어 그냥. 하 너무 짜릿하다. 야 면역이라는 거 자체가 너무 짜릿해. 혹시 여기 왜 왔죠? 뭐 가져가려고 왔는데 나? 아닌가? 그냥 온 건가? 아, 뭐 필요하지 않았나 여기에? 여기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가져갔나 이미 내가? 어, 정신을 놔버렸어 지금. 아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완벽한 저항을 뽑아낼 수 있을까? 아 동면역까지는 가져가고 싶은데? 동면역만 가져가면은 솔직히 이제 날 막을 수 있는 건 흡혈기밖에 없지. 어 왜냐면 이제 고유 데미지는 거의 없잖아요. 고유 데미지 가진 애가 있나 지금? 야 미락은 그럼 어떻게 이기냐 나? 아 촉수 데미지 있지? 촉수 데미지가 독 데미지 아닌가? 동면역 가져가야 돼. 아 반지로 뭐 면역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 변 아 그 저항이 나와주고. 아 이거 반지 내가 이거 이걸 몰랐던 게 크다. 너무 스린이었어 나는. 아 정신 열쇠가 나온 건가 천문대? 어. 아 모르겠어. 뭔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내가 갔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가브로스 가브로스 가버렸죠? 저승으로? 아임 좋고요? 죽었어. 마그누스의 지팡이구나. 시그너스는 뭐냐? You are Sabos. I don't much like. Come on, I'll explain on the way. No matter what Gavros said, this was my idea. 아 맥방 맥방 맞죠? 어. 아 맥방으로도 만족이 안 돼. 난 이제 완전 면역을 원해. 모든 걸 다 면역해서
그 어떤 피해도 입고 싶지 않아. 무적이 되고 싶어, 무적. 아, 이거 욕심 나는데? 이제 마법사는 나 절대 못 이기는 거네? 아무리 강하게 설정해서 뭐 데미지를 막 무한대로 설정해도 절대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어, 완전 면역, 완전 무효하니까. 야, 이거 데미지인데? 나 지금 무슨 속성 없어. 다 있지 않나? 얼음 얼창이네. 냉기 가져가야 되네요. 전기는 있지. 전기 있고 불꽃 있고 냉기 있고 됐다. 40이면 어지간한 거 이제 다 맥스로 뜨죠. 한손 데미 상승. 방패 밀치기도 있는데. 질주 어택. 아, 너무 편하구만. 너무 편하잖아. 이 흡혈 데미지 면역 그런 건 없나? 흡혈기가 되면 흡혈 데미지가 면역인가? 아, 이 새끼 왜 안 올라와? 아니, 흡혈기도 흡혈 데미지 입지 않나? 아, 나 모르겠네. 흡수, 흡수인가? 아, 검색 좀 해보자. 게임 진행해야 되니까 핸드폰으로 검색하자. 아, 근데 들어갈 것 같아. 아, 그게 안 들어가는 건 좀 오버하고. 왜냐면 검 무기에 흡수가 있는데 뭐 흡혈기 흡수가 안 들어가도 무기 흡수가 들어가면 의미가 없으니까. I'm afraid I can't help you with that. You found that's it. In fact, who are you? Sabos. 그만 놀라고 좀 올라와줬으면 좋겠어. 너 가면서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씹어버렸구나. 내 잘못이네. 사실 근접은 무효화시킬 필요가 없구나. 독이랑 독은 어차피 활로 안 쏠 거 아니야. 화살독 쓰나? 탈머가? 무기독 쓰지 않나? 어, 일단은 그 윈드시어 들어버리면 되는구나. 마법 면역의 상태로 윈드시어만 들어도 무적이네? 이거 노드에 냉기도 들어가나? 포함되나? 노드 냉기 포함되면은, 야, 노드도 그러면 노드도 그러면 면역 직업 되는 거네. 노드도 그러면 1티어네. 노드, 덤머 이런 애들. 어, 저항만 붙어있으면은. 야, 이거 제조명인데? 사실 이제 맥적까지만 생각을 해서 노드 같은 직업은 안 따졌거든요. 와, 이거 좋은데 그러면은? 엄청 좋은데 직업 다? 뭐 했어야 됐냐? 나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지금 생각하느라고. 아, 이거 넣어야 돼? 전격저항은 없네 근데? 야, 그러면은 질병저항 있고 뭐 독저항 50% 있고 걔네들 매지카 50 이런 애들 쓰레기네. 아, 뭐하고 있는 거야? 뭐 불만 있으면 되지 않나? 뭐 이거 어떻게 했지 나? 냉기로 해야 되나? 아, 냉기구나. 됐다. 아, 너무 혼이 빠져있다 지금. 어, 적당히 썸네일 찍고 마감하자. 완전 면역해버렸네. 아주 마음에 들어. 아, 저쪽으로 돌아가 저거? 돌리다 보면 알아서 맞으면은 버튼 꺼질 거 아니야. 돌려 그냥. 안 볼 필요도 없어. 맞았죠? 얼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나봐. 멍청하면은 저거 돌리다가 못 맞출까봐 평생 막아놨어. 그 애기들 갖고 노는 거 장난감 입에 넣을까봐. 그 뭐였죠? 닌텐도 그 칩이었나?
그 쓴맛 넣어 써 쓴맛 나게 만들었다면서요? 애기들 입에 넣을까봐 그런 거네. 버튼 막아놓은 이유가 있네. So what is it? Did you know? Well, explain yourself. 진정해. You and your... How did you do it? But it must be you have something at your college, don't you? The op? Well, that's interesting. Yes, staff. 저항 올려주는 반지 아무 속성이나 하나 있으면 진짜 그것만 있으면은 진짜 방막 뿜뿜 올려가지고 다 틀어먹을 텐데. 아 필요한데. 어디 없나? 삼신기 외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마저 반지가 있는데 속성 반지가 없지? 진짜 안 뜰 수가 있는 건가? 아. 그만 떠들어. 나 나가야 돼. 시끄러워. 아, 나 물리 면역까지 해서 완전히 만들어 보고 싶은데. 동 면역, 질병 면역, 불 면역, 전기 면역, 얼음 면역, 물리 면역. 이거 얼마 안 남았어. 만들 수 있어 진짜로. 모든 걸 다 면역하는 무적. 이번 회차에 삼신기만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아, 삼신기 해야 되나? 아, 너무 고민되네. 그분 나오고요. 해보자. 목걸이 면역, 목걸이에 동면역하고 목걸이 그럼 빼고 반지에다가 부속성 박은 다음에 방패에다가 올레지에다가 방패막기 박고 신발에다가 그 뭐야 속성 솔직히 저항 그 속성은 더 이게 올리는 거에다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신발에다가 이제 저항 하나 박고 그러면 이제 삼속성 면역에다가 동면역 질병은 늑대인간으로 맞고 근데 물리하려면은 20%가 더 필요하네? 방막에? 올레지가 없어야 돼. 브레튼이 없어야 되네 그러면은. 가슴이랑 머리는 뭐 가슴 머리 손은 뭐 알아서 박으면 되고 손에서 뭐또 박을 수 있는 거 있나? 저항 박을 수 있나? 손에서 저항 박을 수 있으면은 목걸이나 반지로 레지 박아버리면 되는데 아 모르겠다. 가자 일단. 썸네일 찍으러 가자. 어디서 찍어 예쁘게 찍을까? 아 나 그 뭐야 걔 동료 까먹었네. 동료 필요 없어. 나 면역이야. 저기서 찍자. 저기 예쁘다. 3시간만 내기에. 그림자가 좀 거슬리긴 하는데 아 여기서 찍자 예쁘게. 저기서 저기서 여긴 조금 그림자가 심하네. 나무 다 잘라버려야 되네. 아 오늘 재밌었어요. 뭐였지 이거? TGF였나? 일단은 자세 잡아. 뭐였지? T 나 이거 이것만 자꾸 헷갈린다. TFG 자유시점 뭐였지? 진짜 자유시점 자유시점은 할 때마다 헷갈리네. 스카이림 자유시점. 튀지엠이야? 튀지엠 무적이잖아. 풀 끄는 것도 있어? 시점 TFC? TFC 됐다. 아 찍자. 마무리 하자.
멋지게 좀 빛나면 안 되냐? 그 시꺼매야 되냐 꼭? 아 너무 어두워. 야 어떻게 좀 예쁘게 하고 마무리하자. 오늘 깔끔하게 끝내자. 예쁘게 좀 찍혀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썸네일. 아 오늘 즐겁게 플레이했고요. 재밌게 즐겼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방종! 아이고 끄고 방종하자. 수고하셨어요. 아 재밌었다.